안녕하십니까. 서머저 코리안 리그 4일차로 인사 뵙겠습니다. 자, 심영웅 배우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약간 이거 조정 잡긴 해야겠다. 응? 제가 잡을게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로 최후의 플레이오프 4인이 결정됩니다. 지금 오늘 약사님을 제외한 전원 7명의 선수들이 전부 두 경기씩 가지게 되는 풀 접전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접전에서 이 최고의 성적을 거둔 4명의 선수들이 27일날 플레이오프를 찌르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조정 잘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거 그걸로 조정이 맞아. 이거밖에 없긴 한데 이게 어떻게 안 잡히나? 뭐잘 조절해야지 뭐. 자, 해터리님, LID 9627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긴 기간 동안 이제 대회를 잘 운영해 왔긴 했는데, 오늘로서 이제 유종의 미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선수들도 경기 준비 많이 했을 것 같고 지금까지의 경기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둘다 엄청 피곤해 보인다 하셨는데, 예, 저희 대회 때는 피곤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했고, 예, 저희의 모든 체력 방전하면서도 저희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보람 있고 재미난 경기였는데, 저희가 살짝 필요한 거는 이제 어제 지승우 선수가 이제 개건 해설로 난 다음에 새벽까지 술을 퍼먹으면서 이제 밤새도록 놀다 갔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거 맞춰주느라 이제 좀 피곤한 겁니다. 예, 참고로 지승우 해설님은 이제 어제 방송 다 치르고 이제 밤새도록 같이 이제 삼겹살 강남역 시켜 먹으면서 이제 꺼이꺼이 울면서 막술 마시고 이러다 갔어요. 이제 아침 11시쯤인가 그때 갔죠. 예. 팩트인 것도 있고 팩트 아닌 것도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아침까지 노는 건 맞습니다. 예. 딱이 어딨어. 다 팩트지 뭐. 시켜 먹었는데 무슨 삼겹살 집 갔나? 삼겹살 시켜 먹었잖아요. 배민 삼겹살. 아, 예. 시켜 먹은 거 없죠? 예. 시켜 먹었죠. 예. 아니 아우. 그럼 사실 술을 밤새 먹은 건 아니고 술은 가볍게 먹고 수다를 밤 아침까지 이제 수다에 떨었죠. 예. 술다 먹은 시점이 내가 알기로는 아침 6시 40분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수다 11시까지 필요 없고. 근데 방종은 한 2시 막 넘서 하고 막 그랬나? 어 아무튼 뭐, 여튼 뭐 시작이 그랬으니까 예 지수 선수가 좀 술이 많이 고픈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지수 선수랑 같이 얘기할 기회 생기면 일단 술 먹고 한잔 하면서, 페포를 풀고, 지수 선수의 이제 평소 외로움을 좀 씻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 이제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머저 코리안 리그 4월 13일, 14일, 20일, 21일 이렇게 이제 2주간, 그리고 총 4일간에 걸쳐서 주말 풀리그로 진행되는데,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진행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그의 결과에 따라서 27일에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TV 심야왕 방송에서 진행되고, 리그 중계는 심야왕 배우르그, 그리고 플레이오프 중계는 허준, 심영웅, 배우룩이 셋이서 진행합니다. 총 상금은 200만 원 플러스 굿즈, 그리고 이제 시청자 이벤트로도 굿즈가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총상금 200만 원은 이제 허준 형님이 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금액으로 제가 이 대회 열게 됐고 예. 추가적으로 이제 컴투스 스토어에서 이제 선수 굿즈들과 이제 시청자 이벤트 굿즈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예, 다양한 디자인과 이제 가지고 싶은 굿즈들을 이제 개발하는 부서로 컴투스 이제 굿즈 팀, 컴투스 스토어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지만 이거 한번 알게 되면은 이거 진짜 지갑을 열어가지고 사고 싶은 물건들 굉장히 많은 컴투스 스토어, 이번에 홍보차 저희 서머즈 코리안 리그를 지원해 주셨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공해 주는 굿즈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상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회 상금, 이제 우승자 100만 원 플러스 SD 피규어 골드투 세트, 이렇게 5개의 피규어가 다 나가게 되고요. 준우승 30만 원 플러스 차부 피규어, 3상위 7만 원, 리그 승리수당, 이제 세트 승당 1만 원씩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젠가, 이거 크리스탈 젠가죠. 그리고 이제 티셔츠 랜덤 두 종인데, 요 티셔츠는 이제 미 출시된 이제 신제품으로 아마 이제 배송이 될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시청자 이벤트 상품입니다. 리그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이제 쭉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최 선수 픽을
정하는 이제 시청자 배틀 했었죠. 오늘도 진행할 건데, 1일차에는 직소 퍼즐, 2일차는 아크릴 코스터, 3일차에는 도나띵 콜라보 피규어, 그리고 마지막 4일차는 소환사 타월 세트.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5명 시청자분들을 선정하여 제공을 해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오프 때는 무려 서머즈 무선 충전기, 이 소환진 충전기랑 엔제몬 충전기 랜덤으로 10명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상품이 타월 세트인데 이거 굉장히 이쁘니까 오늘 이벤트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벤트 내용을 종종 갖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전 선수와 리그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전 선수는 스킷, 환, 명랑, 연장질, 일화, 약사, 후니, 신호 선수고요. 그리고 경기 룰은 풀이벤 룰로 8명 풀리그입니다. 각 경기는 2세트로 성공 후공을 1회씩 진행하고, 2세트를 모두 승리한 선수는 승, 2세트를 모두 패배한 선수는 패. 한 판씩 나눠 가지면은 무, 승패 무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고, 자, 이제 1승 시에는 승점 3점, 1무 시에는 승점 1점을 기록하는 식으로 해서 리그 포인트 순으로 정렬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4일차, 오늘 경기가 다 끝났을 때 상위 4인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최승현이 잘 들어가셨나요? 들어가셨나 약간, 보네요, 개관해설. 네.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가셨죠? 예. 자, 이어서 플레이오프 룰입니다. 플레이오프 룰도 여전히 SOC 풀이벤 룰이고, 1라운드, 2라운드, 3, 그 결승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는 리그 3위 대 4위, 그리고 2라운드는 1라운드 승자와 2위, 그리고 마지막 결승 라운드는 2라운드 승자와 이제 1위의 대결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승 라운드에 이긴 사람이 이번 서머즈 코리안 리그의 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1라운드는 BO3, 2라운드 BO5, 그리고 결승 라운드는 BO7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이벤트죠. 자, 1일차에 3일차, 2일차 똑같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최승훈님 이벤트도 동산 100개 후야. 아이고. 아이고 이소글리님 별풍 감사합니다. 아, 냉장고에 저 박카스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어도 됩니다. 아, 예. 박카스 하나 갖다 드릴까요? 콜 하시죠. 네. 예. 먹고 싶으면 먹고. 말씀하세요. 예. 자, 시청자 이벤트 오늘 또 오늘은 이제 총 7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7명의 선수들 중에서 오늘 본인이 정말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오늘의 선수를 골라주는 이제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골라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승률, 세트 승률 50% 이상을 달성하면은 성공! 그래서 이제 그 성공하신 시청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경기까지는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서비스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 등록하고 바로 이제 선수 보지 마시고 이 경기까지는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이벤트까지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진표로 봐야겠죠? 자, 그럼 오늘 대진표를 먼저 볼까요? 자,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경기를 통해서 약사 선수는 스케줄상 모든 경기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약사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선수가 총출동해서 선수당 두 번의 경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기들을 모두 마치게 되면은 이제 전원 7경기 동률로 이제 마지막 리그 포인트별로 승리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승점이 뒤바뀌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순위를 경기 끝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치열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살얼음 팔이죠. 한 선수, 후니 선수, 1호 선수, 7호 선수, 스킷 선수, 프로미 선수, 배용란 선수, 진짜 다 뭔가죠. 예. 자, 어느 한 선수도 쉬어간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코리안 리그. 자, 그러면 승점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고요. 자, 약사 선수만 7경기로 이제 승점 9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각자 2경기씩은 더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이제 3승을 기록한 환 선수와 푸르미 선수, 연장기 선수죠.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이제 1점 차이로 이제 1등과 3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공동 2등이죠. 네, 크로미 선수도 오늘 3회차 경기를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2승을 하게 된다면 1등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1위와 이제 8위의 점수 차이가 이제 7점 정도 차이 나지만 이제 플레이오프 순위권까지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진짜. 예, 오늘 환 선수가 정말 이 뭐가 대체 없이 무너진다면은 플레이오프 자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경기 전부 패배하게 되고 다른 선수들이 오늘 승점을 최대 6점까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7위까지의 선수들까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뭐 이제 이 플레이오프 결과랑 상관없이 사실 이제 1승 1승 세트마다 이제 승리수당도 이제 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선수 이제 본연의 자존심, 앞으로 이제 SOS 준비를 하게 되는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대회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실력을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머즈 코리안 리그 마지막 4일차 경기 치열한 접전 다들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진표랑 이제 승점표를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투표를 등록할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투표를 해놓고. 네, 투표를 등록할 건데, 이제 당연히 이 경기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승리 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보면은 사실 투표 1위였던 선수가 좀 떨어지는 징크스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해요. 그렇죠. 사실 그때 이제 스킷 선수가 60표 이상 받았다가 예. 네, 그렇게 됐던 적이 있고 그리고 70표였죠. 예. 네. 어제도 사실 후니 선수가 1등이었는데 이제 딱 후니 선수만 실패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리그 경기 끝나고 이제 찌수 선수가 후니 선수에게 좀 힘내라 이렇게 쪽지를 보냈는데 후니 선수가 뭐 멘탈이 터지거나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각성한 후니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연장질, 환, 시로, 스킷, 매홍남, 그리고 후니, 이로아. 자, 이렇게 총 7명의 선수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최애 픽을 이제 시청자 이벤트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는 등록됐는데 이 경기 끝나고 마무리할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네. 이제 투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9시가 땡된 순간 바로 진행할 겁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그러면 4경기 끝나고 잠깐 휴식을 하는 걸로 하나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결승전이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좀 텀을 좀 주긴 할 겁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4경기 지나고 나서 일단 좀 긴 휴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9시까지 조금 시간이 남긴 했네요. 예, 저희가 근데 아직 술이 좀 덜 깼나 봐. 굉장히 좀 드긴 한데 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예. 예. 갔다 올게요. 예. 아, 누가 올라갈지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 4위까지 진출이거든요. 일단은 약사 선수는 9점에 고정된 상태라 오늘 다른 선수들 경기 결과에 따라 내려갈 일만 남아 있기는 해가지고. 아, 이거 애매하네. 오늘 느낌이 스킷의 전승을 예측하십니까? 아, 이거 스킷 입장에서는 저주거든요? 찌순형이 말하는 게 지금까지 다 틀리고 있어서 찌순형님이 스킷 전승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또 스킷한테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아... 스킷이 근데 준비한 만큼 성적이 또 잘 나오는 선수라 이번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준비 잘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한 선수의 그 속댁, 그리고 이 쿠로미 선수의 공격적인 그 눕댁을 찍어 누르는 픽들, 막 빅비랑 그 아무명, 아모컬 이런 조합 있잖아요. 아, 그게 좀 무서워서 그거를 다른 선수들이 이 두 덱을 막을 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거를 막는 선수가 프로배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기음향을 좀 잔잔한 걸 켜놔야겠다. 힌트? 일단은 첫 경기부터 이제 또 길드 내전입니다. 바코드 길드 내전이 있고요. 띠펠레. 희승이 형은 잘 피해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투표를 보니까 일단 환님을 많이들 찍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스킷을 많이 찍었네요. 자, 제가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자, 지금 투표 현황이 나오고 있나요? 자, 지금 채팅창이 뭐야? 찌숭블리님이 느낌이 오는 스킷 전설 같은. 이건 저주 아닌가요? 저주죠. 이거 네, 어제 다 틀렸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네. 말한 거 반대로 딱 갔는데 오늘. 네, 네. 그죠? 자, 루시드님 안녕하세요. 자, 근데 이제 선수분들이 또 이제 서머워즈 같은 게임들은 특징이 뭐냐? 뭐 롤 같은 게임을 저는 롤이랑 서머워즈 신뢰랑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 하나 뭐냐면은 선수들이 승부욕이 엄청난 선수들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롤이든 서머워즈 신뢰라든 간에. 그리고 특히 스킷은 거기에 특화된 선수. 진짜 스킷 선수는 진짜 그 대회 같은 거 준비할 때 그 허투루 준비하는 법이 없고 한번 패배하면은 두고도 가슴에 담아두고 할 정도로 이제 앙심풀 정도로 진짜 철저하게 승부에 집착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지금 이런 성격을 본인이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선제까지 성적을. 네. 남은 두 경기를 진짜 압승에 압승을 해가지고 그냥 2대0, 2대0으로 그냥 찌바르고 그냥 올라갈 이제 계산을 다 해왔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스킷 선수 그러냐? 제가 스킷 선수랑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또 눈여겨본 것도 있지만 다른 선수들 또 몇몇이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서머워즈 한국 랭커가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승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진짜 진짜 호랑이와 용의 대결. 모두가 호랑이고 모두가 용이 되게 될 것 같아요. 매운단이 어서 오시고요. 자, 경기 시작은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1경기가 환 선수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스킷 선수. 이제 최고의 스타 선수 둘이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오늘 대회 들어 갑자기 급부상한 뭐 프로미 선수라든지 신호 선수 등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 환 선수의 속스택 그리고 크로미 선수의 이 그 비담 조합들 있잖아요. 암호컬, 빗비라, 암음향을 픽을 하면서 눅덱들을 찍어 누르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이 공격적인 덱이 이 덱을 다른 유저들이 이제 막을 수 있느냐. 그렇죠.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선수 면면을 간단하게 분석해보자면 아까 말씀 이제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 선수와 크로미 선수는 여태까지 3일차까지의 경기에 대한 이제 파회법을 다른 선수들이 마련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니 선수와 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본인만의 그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좀 아까 이제 파회법 마련한다 하면은 이런 선수들이 좀 제격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1호화 선수와 7호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좀 컨비네이션이 이 약간 이제 균열을 보이면서 깨진 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보완해 왔느냐 이것들이 또 중점이 되지 않을까. 네. 아 여기에 이제 1호화 선수, 7호 선수에다가 매용란 선수까지 포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선수들이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그라는 게 진짜 저희가 이제 랭커분들을 모아가지고 대회를 하고 이제 랭커분들이 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꾸준히 시간 내서 참가하고 그쵸. 예 그런 이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주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수들 본인에게도 이런 이제 대전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본인의 플레이에 대한 이제 좀 각성도 해보고 이제 피드백도 이제 스스로 해보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서로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났으면 좋겠군요. 사실 이렇게 저는 이 프리벤 룰로도 리그도 진행해보고 이 강력한 선수들 이 8명의 선수가 모여서 스크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들 이제 파워업이 돼서 SWC 때 또 약간 연결이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뭐, 그, XMC 2018 때, 어? 빗대 선수가 한국 최강으로서 이제 세계 무대를 섰고 났는데 이어, 이제, 어, 두 번 다시 한국 선수가 세계 무대 섰고 한 이제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근접했던 게 주자 선수 주호승인데, 자, 다시 한 번! 한국이 서버조 종주국으로서 이제 한국 서버 출신의 한국 선수가, 어? 이번 이 SWC에서 이제 딱 그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감동적인 결말이 나올 수 있다면, 예, 이번 이제 이 스팀을 통한 선수들 레벨업을 바탕으로 하면 더 좋고. 그쵸, 그쵸. 예. 자,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서 오늘 서머즈 코리안 리그 4일차 경기를 한번, 예, 보시는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승점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뭐, 빠르게 방송해가지고 소개도 되니까, 시간 좀 많이 남았는데, 예, 저희서, 예. 아니, 좀 남고, 좀, 예. 어차피 이거는 개인 방송이니까. 그렇죠. 예. 예. 좀 편하게. 예. 예. 좀 수다도 좀 떨고, 예. 사람들도 좀 모이고, 예. 저희도 방송 키고 나서 저희가 아직 술기운이 남아있구나,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 아니, 예. 켜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 별 생각 없었는데, 어. 예. 근데 켜고 나니까 텐션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시간, 예열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좀 이 조마조마 하면서 이제 좀 예열한 시간 필요하고, 저희도 이제 좀 바카수도 한 병 마시고 세수도 하고 이제 입도 좀 풀면서 이제 예열, 이제 좀 텐션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선수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뭐 채팅창에 좀 모습을 보인 내용만 선수 같은 분도 계신데, 다른 선수도 지금 굉장히 이제 초긴장 상태거든요. 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세분 어제 회식 거하게 하셨나요? 예, 뭐 거하겠습니다. 예. 아니, 또 어제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승우 선수가 자주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예, 좀 원대서 이제 외로이 계시잖아요. 예. 예, 투표 열려 있습니다. 예. 자주 자주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자 한번 투표는 있어요. 저희가 이 경기 끝날 때까지 받고 마감할 건데요. 예. 한번 선택하면은, 네, 이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이제 1경기, 2경기를 다 보고 결정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긴 하겠죠. 네. 근데 사실 그냥 찍으셔도 차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여러분들 믿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찍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나는 저기 다 필요 없어. 나는 매운맛 원픽이야. 매운맛만 찍을 거야. 그렇죠. 찍어도 돼요. 사실 그냥 이거는 본인이 응원하는 선수 찍어야 경기 볼 때 또 같이 응원하면서. 그렇죠. 보고, 네. 네. 재미가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뭐 승률 높은 선수 찍어가지고 상품 타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뭐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 그런 선수 찍어가지고 그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들도. 예. 사실 오늘은 그런 거 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뭐 4등은? 그러니까 어렵긴 하겠다. 네, 예. 그래서 이 8명 선수 중에 등수 맞추기, 예. 이런 것도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이 대회 처음에도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할까 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근데 시청자들이 몰입감을 가장 많이 주는 장치로 이제 선정이 이거지 않습니까? 예. 당일 경기 결과를 보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1승 1무 그런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실제로 이 투표를 하고 여러분들 보실 때 좀 더 몰입감 있게 보게 되지 않던가요? 네. 예. 사실 저는 아세요? 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60명 대학살 사건. 예. 아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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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 그거는 스키 선수가 60명 배반 그런. 아니, 배반은 부분이, 아니죠. 뭐 좀, 예. 스키 선수 찍은 선수 시청자들이 떨어지는 결과 나오는데. 근데 그만큼 스키 선수가 정말, 그쵸, 만인의 사랑을 받는 선수고, 예? 그리고 만인의, 네, 인정을 받는 서머즈 최고의 브랜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또, 그쵸,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또 그게 1일차 경기를 너무 잘해서. 아, 그것도 있죠. 네. 네. 그래서 1일차 경기를 본 사람들은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설로 물러나면서 현역에서 좀 멀어졌다라고 이제 그 좀 평가받으면서 다른 현역 선수에 비해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밀리기 호정 더 강력했어요, 스키 선수. 자, 그래서 이제 그 1일차 때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가 거기까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마무리를 잘해야겠죠. 예. 지금의 저희가 또 승점표에서는 지금 5등입니다. 아, 5등이군요. 네. 차차 위험한 순위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네, 그래서 오늘 2승을 해야 안전하고 1승 1무를 해도 이게 확정은 아닐 수 있어요.
일단 패배는 더 이상 추가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최소가 아마 1승 1패 정도. 아. 네, 그래서 일단 승점 3점을 추가하는 걸 목표로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미 경기를 다 끝낸 약사 선수도 9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2무를 해서 예. 승점 8점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리그 포인트 동률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동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회 룰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 놓으시면 아, 여기 요거. 그쵸. 지금 밑에 줄에 과로이잖아요. 그러니까 리그 경기에서 이제 동률이 나왔을 경우에 플레이오프 진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동률일 때 순위 선정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승자승. 그쵸. 그러니까 동률인 선수가 둘이 있다. 뭐 스키 선수랑 매운란 선수가 같이 동률이다. 그러면 스키 선수랑 매운란 선수 붙었을 때 누가 이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위 순위를 정하는 식으로 그렇죠. 가게 되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무승부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성적에서 승수가 좀더 많은 쪽을 그쵸. 예, 상위로. 그러니까 1승 3패랑 예? 0승 3무가 있다면 예? 1승 3패가, 그러니까 1승 한 사람이 더 그죠, 높은, 높게 치는 거죠. 같은 3점이지만 1승과 3무가 있으면 1승이 이득이다. 네, 그쵸. 그런 거죠. 뭐, 근데 이제 그, 승자승으로 했으면 그, 이 무가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선생님, 뭐 그쵸, 그럴 그쵸. 수도 어쨌든 있는데.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예. 이제 또 승자승도 이제 삼자 동률 이런 것도 나올 수 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승수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같은 상황이 되면 추가 재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진짜, 엉키고 설키는 이제 접전이 벌어지나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뭐, 초반기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재경기 가면 재밌긴 해요. 재경기도 근데 방송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방송을 해야죠. 오늘 다 해요? 네, 바로 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추가 경기까지 고려를 해서 갈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이제 선수 들어온 대로 준비해서 이제 9시 땡 한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찌승부로 믿어도 됩니까? 일단, 찌승님의 오늘 픽은 스킷입니다. 일단, 예. 네. 스키 어제 선수는, 픽은 후니님이었고, 아, 네. 그렇죠.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미션 실패한 이제 후니님을 선택하셨었고, 자, 오늘은 스킷을 선택을 그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찌소 선수가 이제 그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누굴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제 기억상 그때 마지막 투표할 그 추첨할 때 지승형 닉네임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1, 2일 차이는 좀 맞췄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뭐, 그 1, 2일 차이는 적중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약사 선수가 1, 2일 차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아마 미션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약사 선수를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같은 바코드 길드인데. 그러니까 예. 이게 이번에 스키 선택이 차이 났지. 어제는 확실히 승리 선택했죠? 그럼 1, 2일차에 누구 맞췄으면 뭐한 선수나 바코드 다른 선수 또 선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예. 아니 이게 사실 바코드 길드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후니 그쵸. 선수, 뭐 스킷 선수, 약사 선수, 한 선수 있는데 아 약사 선수만 빼고 다 응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코드 출신 선수가 많으니까,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하기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4일차니까, 4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쵸. 그중한번또 약사 선수에게 표를 내밀지 않았다는 거는, 그쵸. 이제, 아. 이게 한 번씩 골고루 했으면 이뻤을 텐데. 아쉽네요. 자,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약사 예. 선수 아실 겁니다. 네. 예. 아, 오늘 사실 오늘 약사 선수 찍고 싶었을 텐데 경기가 없어요. 그쵸. 예, 네. 약사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그 일요일 날에 좀 일이 좀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예, 1일차랑 3일차에 스케줄이 좀 많이 몰리긴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의 경기가 이제 좀그 이제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환 선수와 이렇게 스킨 누구죠? 환 선수와 이제 후니 선수가요? 네. 환 선수와 후니 선수 대 지금 이제 대기실로 다 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면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도 시청자 이벤트 동일하게 있고요. 자, 예. 이 경기가 종료가 되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표하셔도 되고 이 경기 끝날 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사 선수 입장에서는 이
다 같이 무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약선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죠.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오늘 뭐 대진표에서 어떻게 보면 약사선수가 지금 9점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 승점표에 봤을 때는 하단에 있는 뭐 1화 선수는 사실 2승을 해도 동률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1화 선수는 이기는 게 좋고 예.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비겨주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예. 근데 또 이제 약사선수 안심 못한 게 마지막 최하의 1화 선수 2승을 하면 동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무서운 건데 지금 현재 그렇죠. 자 이제 59분이에요. 예, 환 선수와 예, 후진 선수의 1경기가 바로 이제 정막이 될 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치열한 오늘 4차 경기의 그 첫 번째 무대 환 선수와 후진 선수의 대결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자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바코드기들끼리의 대결이죠. 환 대 후니의 대결. 자 환 대 후니의 대결.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첫 경기부터 굉장한 대진입니다. 자, 아 역시 이제 후니 선수의 또 물 드루이드 프리벤을 했고요. 그리고 환 선수의 이 속덱에 이 밸류가 아주 높은 암사막을 벤을 같이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더 이 각 선수의 이제 주력 픽들을 예, 벤을 했다라고 볼 것 같은데 후니 선수가 와, 이거는 혼자서도 평소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준비해왔죠, 이거는. 이거는 첫 경기가 또 환 선수랑의 매치업이기도 했고, 이거 무조건 고무성 싸움이다, 라고 보고, 아, 하고 보고, 서서 싸움 하려는 척 하다가, 자, 아니. 지금 혼자 선수의 선택은? 아, 하던대로, 아. 하던대로. 무겁네요. 예. 하던 대로 블라크. 근데 이 후니 선수의 이 선택이 쉽지 않은 게 평소에는 물 드루이드를 선택을 하면서 버티는 힘이 있었는데. 그쵸. 자, 이번에 물 드루이드가 프리벤된 상황에서 버티는 게 가능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환 선수의 날개 죽지 하나도 꺾어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후니 선수의 이 버텨내는 기반이 되는 물 드루이드가 사라진 게 좀 크기도 하거든요. 환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몬스터들을 선택을 한 게 사실 속싸움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상대방이 어차피 느리기 때문에 공속적인 압박을 주는 게 아닌 밸류가 높은 딜러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턴 해제러로 픽을 한 암노버도 일단 무라벽을 일단 씹을 수 있는 몹이에요. 그렇죠. 예. 자, 광역 또 게이지를 깎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버티면 풍드나 가져가면서 게이지 각에 이제 저항을 가지게 되는 불표 바닐라. 그쵸. 사실 불표바가 초반에 좀 상향되고 하면서 많이 기용이 됐었는데, 이 공격각에 대한 카운터픽으로서 힘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평가 받으면 좀 안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뭐 오랜만에 등장하는 픽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게이지 각을 주력으로 하는 암노보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픽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암 카산드라. 자, 그리고 이제 공격력 몹을 두 마리 픽했어요. 지금, 압류계가 남든, 압류계가 남든, 일단 공업 받고 이제 바로 하나씩 끊어낼 역량이 있는 몹들을 일단 픽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암카산이 남다 하면 암카산 방부대까지 읽는 아주 강력한 방대를 가지게 됐죠. 자, 암속성이 4마리나 선택된 픽이고요.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픽을 했는데, 사실 저 불푸등은 이 환 선수의 또 주력 픽 중에 하나인 풍화백을 카운터치는 픽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풍화백을 선택하지 않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픽인 공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풍드나를 배나면서 환 선수가 빠르게 일단 선턴으로 치고 하는 조합을 완성시켰는데, 자 여기서 일단 공업 버프 주고, 자 그리고 빗드루이드가 중턴을 끊어낼 수 있거든요. 자, 빗드루가 끊던, 무라벨 끊던, 끈을. 아, 그래서 스킬을 아껴버리고요. 자, 스킬을 아끼고, 방무대 간다, 방무대! 용을 이겨! 방무대, 우와! 네, 이거 버텼어요! 아, 이걸 버티나요? 이걸 버티나요? 자, 근데 버텼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압력으로 마무리까지는 했는데. 하나 일단 잡혔어요. 자, 근데 방무대를 일단 쓴 앙카산드라는 다시 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공격 게이지까지 밀어줬고요. 아, 환소수가 일단 하나 끊어내긴 했지만, 와 이걸 버텨냈다는 점에서 좀 간담이 썩느려지는 결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환 선수가 또 암닌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암속성에 대한 대응으로 아티팩트 좀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버티기 들어가고, 자 여기서 해제 잘 들어갔고요. 예. 이거 자 망각이 빗나가고 있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이러면 암카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암카사 마무리 됐고 해제로가 일단 둘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해제로 둘인 게 좀 대파를 약화시킨 요인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버프를 잔뜩 주는 몹들 위주의 세팅이라 한 선수가 적재의 적도로 버프를 지은 데 쓰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압노보도 절망 때문에 뭔가 힘을 쓰지 못했고 그 압요괴가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숫자 싸움에서는 후지 선수 오히려 승기를 가져가고 있긴 한데, 근데 압요괴인지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쵸? 일단. 거기다가 무라백이나 블라클은 절망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절이 들어가면 압력계가 또 강력해집니다. 그렇죠. 압력이한테 오히려 땡큐죠. 하지만 뭐 불푸딩이라는 또 유지력이 있기 때문에 압력의 캐리가 가능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어를 딱건 다음에 폭주 한번 터진 순간 그대로 터진 경기긴 한데. 자. 일단은 아라카. 그런데 결국은 압력에게 개거지 못하고 근데 끝나나요? 블럭을 굉장히 세네요. 그쵸. 그래서 블라크를 아, 노려주는데, 여기서, 그쵸. 데미지가! 이거는 속업까지 있기 때문에 블라크까지 턴이 연속으로 오고요. 저한테 압력의 턴이 오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불을 불고, 여기서 환영남부! 자, 흑편인데, 와, 데미지가 아무리 세도, 자, 막아내지 못합니다. 후지 선수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자, 이거 사실 환희 선수가 지금 포스가 굉장했는데, 그렇죠? 후지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자, 지금 리그 1위인 환 선수를 상대로 후지 선수가 1세트를 선취! 최소 무승부를 일단 확보합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찌숭 해설이 이야기했던 그 훈이 선수인가요? 이거는 지금 후니 선수 어떻게 보면 에이스 킬러예요. 지금 스키 선수 상대로도 지금 그쵸? 굉장한 이제 선전을 이뤄낸데 환 선수까지 잡아낸다? 야, 이거는 완벽한 고춧가루 부대 등장인 그쵸? 거죠. 야, 이러면 사실 환 선수도 사실 지금 승점이 10점인데, 자, 만약에 2대 0으로 패배하게 된다면, 이게 또 확정적, 그쵸? 위태위태해져요. 예, 첫 애매해요. 턴부터. 네. 일단은 암닌자 프리뱅 그리고 풍 드래곤나이트까지 프리뱅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선수를 끌어내는 데 특화된 후디 선수의 이제 이 진면목이 나타날 것인가? 이러면 이번에도 그냥 후니선 하단 픽 그대로 가나요? 자, 일단 블락을 가져가고, 환 선수. 풍 서프로 일단 좀, 이게 처음에 그 강력한 딜작 그 패턴이 아니에요, 이번엔? 그쵸. 이게 이번에는 어쨌든 물두루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물두루를 좀 억제하는 픽이기도 한것 같아요. 아, 근데, 불표 바닐라 바로 푸딩 공주. 그쵸. 표 바닐라 푸딩 공주긴 한데, 자, 여기서! 이번엔 객각 조합입니다. 자, 객각 조합인데, 근데! 객각을 절반으로 만드는 불푸딩이 이미 있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자, 이러면, 자, 물류까지 났어요, 물류까지. 이거. 이러면 불푸딩도 근데, 까다롭거든요. 푸딩 무조건 배웠었거든요, 그쵸. 이거는. 조합 자체가. 객각 조합이기 때문에, 예? 자, 불푸딩을 일단 견제해야겠죠? 자, 근데, 일단 비서퍼를 배내버리게 되면 불속성 몹이 3마리 게다가 힐러까지 있어요. 야, 이거 환 선수가 뚫어내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조합상으로는. 그쵸. 근데 다만 환 선수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압도적인 스펙으로 뚫어냈는데 특화된 선수였기 자, 때문에. 이거 물두루 쿨까지 밀어놓고. 밀었나요? 그쵸. 밀었고요. 자, 그리고 블리츠가 싱크홀 한번 들어가고. 근데 이거 블리츠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죠? 최소 브로우까지는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브로우이 안 잡히나요? 자, 브로공도, 이거, 자, 화염 압력으로 여기까지! 헌도 못 받았고. 자, 바로 블리츠 한번 더 터졌고요! 글쎄요, 이거, 물류가,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쵸, 물류 스킬크리 한두 번은 돌아와야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것 같은데. 거기다가 풍속성도 두 마리인 상태에서, 후니 선수는 불속성이 세 마리예요. 자, 블락을 한번더 캐리 하나요? 자, 블리츠 한번더 터졌고! 후니 선수가 2대0으로 환 선수를 잡아내는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은 첫 경기부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후디 선수! 자, 밑바닥에서 최정상까지 다시 올라오는가요? 일단은 제가 승점표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승점표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한 경기마다 오늘은 승점표를 네. 보여주겠습니다. 자, 일단 후니 선수 한 방에 일단 5위까지, 공동 4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8점으로 이제 공 4인 거죠. 예. 저 공동 4위 프로권이거든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한두 경기만 잘해줘도, 예. 그래서 이미 1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쵸. 한 경기만 무난하게 해줘도 충분히 가치권입니다. 자, 그리고 환 선수는 이제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에 또 패배를 하게 된다면 10점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그쵸? 지금 바로 밑에 9점, 9점, 8점, 8점이기 때문에 역전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후디 선수가 아주 그냥 대열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아마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환 선수가 그냥 연습으로 1등을 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오히려 환 선수와 후니 선수의 경기가 이렇게 되면서 다른 선수들도 머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시청자분들은 재밌습니다. 리그가 혼탁인 짓으로 점점 손에 땀을 쥐게 되거든요. 자, 이 경기는 어떻게죠? 네, 자 대진표. 자, 이 경기는 이제 1호화 선수와 7호화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1호화 선수 어떻게 보면 지금 1승도 거두지 못한 유일한 선수예요. 그래서 더 갈고 닦아 왔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첫 승을 노리는 1호화 선수와, 그리고 자, 앞선 경기에서 지금까지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고 현재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는 7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각성이 필요한 1호화 선수, 그리고 지금까지 쭉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자칫 좀 이제 멈칫한 이제 모습을 보였던 7호 선수. 자, 이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시원하게 올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준비되는 대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화 선수 대 7호 선수, 7호 선수 대 1호화 선수.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4회차 2경기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1호화 선수 대 7호 선수의 경기이고요. 네, 좌측에 1호와 우측에 7호, 아래쪽에 1호와 위쪽에 7호 선수입니다. 1호화 선수, 사실 7호 선수가 지금까지 뭐 풍서퍼 선픽도 보여줬고 기도컬트도 많이 보여줬는데, 예? 무르명사를 프리맨 했습니다. 일단 뭐 7호 선수는 굉장히 유연한 뱀픽을 많이 보여준 반면에 1호화 선수는 좀 이 본인만의 시그니처 픽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굉장히 견고한 픽들을 보여주는 좀 이 양상이 달랐어요. 1호화 선수 하면 이제 풍이용사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사실 시로 선수도 풍인형 술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프리밴드 많이 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렇죠. 자, 불발키리 선픽이 어떤 대응을 할지. 비슷한 듯 비슷한 듯 하면서도 네, 약간은 다르듯한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흥미진진해요. 자, 암도깨비 나왔고요. 암도깨비와 같이 풍인형 술사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이 풍인형 술사를 봤을 때 불 비스라이더도 많이 선택되는 편이었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뭐 특이하게 이 아미노스의 폭탄을 이 지연시키기 위한 용도로 아미프리트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1호화 선수의 선택은 자, 면역너, 빠방한 면역너인 3턴 면역너 물선인을 픽하면서 불비스트라이더를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불비스트라이더 좀 지켜줄 수도 있고 유지력도 챙겨줄 수 있으면서 풍 인형사 견제하는 그런 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단일 이제 1버프 해제로인 암도깨비와 이제 풍인형이 면역을 자칫 먼저 가져가 버린다, 이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시로 선수는 물서퍼를 사용을 했네요. 물서퍼와 브라그 조합 오랜만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쌍서퍼 조합으로 유명했던 조합인데 요즘 많이 안 보였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브라그가 나오니까 바로 비동료사, 굉장히 또 카운터 픽이긴 하죠. 자, 비동료무사의 마지막 선택은 자, 푸어라클 폭탄을 먼저 가져갑니다. 자, 거기다가 공속 리더를 두 마리 챙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먼저 선턴을 잡아가겠다 인 거거든요. 자, 선턴을 활용한 주도권을 잡음과 동시에 자, 속성 상관없이 딜을 퍼붓는 풍라클의 이제 딜링을 마음껏 발사해 보겠다라는 1호 선수의 전략, 이에 맞서는 시로 선수의 카운터 5픽 벤픽 카드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버틸 수 있는 픽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이제 이거 면역 카드, 뱅카드로 던져준 거긴 한데, 1호화 선수 이거 말고 다른 걸 배당하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또 왠지 또 면역도가 있으면은, 마땅한 해제로 없는 상황에서는 1호화 선수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뭐, 비능명무사가 충분히 해제를 할 수는 있는데, 뭐, 불발키리도 있고요. 근데 또 벤각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비능명무사 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머리가 좀 아픈 뱀픽이긴 합니다. 자, 비펜도 벤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데 고민했어요. 이러면 시로 선수 입장에서는 해제러를 벤한 상태에서 브라크가 살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면 불발키리 해제만을 믿고 가야 되는 1호화 선수고,
자, 쇼소는 그것만 버텨내면, 자, 브라크 엔젤이 면역을 씌우면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동요소를 배나면서 실효소 불화가 좀 많이 풀렸고요. 게다가 브라크 엔젤 면역 인동에 있는 푸나클의 이제 폭탄이 무용지물이라 이제 이 푸나클 픽에 좀 파워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자, 그래도 시로 선수는 물서퍼가 배인되면서 좀, 덱 파워 자체는 살짝 내려갔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본인이 원하는 픽들을 다들 가져간 상황이긴 한데, 자, 실어서 이제 일어서 대결. 근데 불발키리가, 불 비스라바 느리네요. 이거는, 의도된 세팅일까요? 일단 한 턴을 보고, 브라크가 3번 스킬을 쓰면 그때, 이제 불발키리를 해제를 하겠다인 것 같은데요. 그쵸? 일단 이상적인 형태의 불발 불비스트라이더 조합은 아니긴 한데, 하지만 일단 이쪽부터 잡아 폭탄은 정이 뒀고, 났습니다. 일단 그래도 빠방하게 3턴 면역을 지켜준 조합이기 때문에, 자, 일단 풍력에 대해 피해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지금. 이게 사실 이 불발킬이 선턴 해제가 들어가면서 불비라가 딜을 연계했다면 좀 다른 그림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시로 선수는 불발킬이 먼저 점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면역 일단 이제 불발키리 지워졌고요. 이제 불발키리한테 이제 점사 들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이거라면 풍우라클이 좀 노는 픽이 돼요, 지금은. 그렇죠. 자, 브라크 엔젤이 변하지 않은 이제 대가를 치르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풍인형수한테 반각을 걸어둔 상태인데, 반각 해제해줄 수 있는 몬스터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일단 해제 됐고요. 바로. 공격이 증가하고 일어서 되게 좀 자체적인 유지력이 살짝 부족해 보긴 해요. 근데 브라크가 또 폭주까지 터져주니까 예, 방어력 들어갔죠. 그쵸? 예, 데미지도 꽤잘 나오고요. 이거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뱀픽 땅에서 좀 실어서 유리하게 가져가긴 했어요. 확실히. 자, 지금 불비스트라이더 뚜두기 때리지만 브라우가 보호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막픽에 이 브라크를 던져주면서 이거 밴안 해라고 던져줬는데 예. 심리전에서 결국에는 1호 선수가 실패했습니다. 아, 그렇죠. 일어서서 이제 뱀픽적으로 좀이 심리 싸움에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뱀픽의 구도 자체가 좀 실어 선수에게 좀 굉장히 유리하게 넘어간 측면이 크고 그 결과를 결국 이제 일어서서 인게임 이제 타이팅이나 운영으로 뒤집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망 그 패배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선인 픽이 이 풍인형술사 상대로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쵸. 결국은 물선이라는 거는 면역을 통해서 이제 틀어막는 그런 조합이고, 이제 뭔가 디오프가 이제 이 본인에게 이제 바이러스처럼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단일 해제긴 하지만 면역을 어쨌든 뺏거나 지워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풍력사에 먹여야 될 수도 있는 그림이 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뺏기게 되고, 반값 걸리게 되고, 딱 터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벌써 두 마리를 잘라먹게 됐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실호 선수의 네 마리 몬스터는 지금 생태해줄 수 없는 상황. 불비스트라이더가 그렇게 두들겼지만 하그가 얄밉게도 회복하고 회복하고 해서 결국 자, 이제 게임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도깨비 일단 체력이 낮긴 잡히나요? 하지만 잡히지 않을 것 같죠. 그래도 징벌로 체력 회복하고 도깨비 4번 또 회복하고 갑니다. 사실상 네 마리가 힐러예요. 그렇죠. 네 마리가 힐러. 그래도 불 비스타이더가 폭주 한번 타이밍 좋게 터져주면 암도깨비 정도 잡을 만 하거든요. 그렇죠? 샷건랭기로 다시 한번 잡아주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잡아내는 거죠. 다시 그쵸? 근데 이제 이 폭탄을 막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개체 수가 줄어들수록 풍인형술사의 파워는 올라가거든요. 자, 실호 선수가 1세트를 선취하면서 승리 한 발짝 다가왔네요. 시로 선수 일단은 첫 경기 이 브라크 픽이 굉장히 유효했었고, 자,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1화 선수가 아머 콜트를 이제 쓸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반전을 만들어 봐야겠죠. 1화 선수 지금 반전의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건 1화 선수 본인일 텐데, 자, 실호 선수에게 좀, 지금 상승의 가격을 줘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자, 그래서 프리벤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이번에는 실호 선수의 선픽 턴이기 때문에, 자, 뭐, 풍인술사가 싫었다 해서 뭐, 밴을 할 수도 있고요. 풍요수사는 사실 실호 선수가 가져가지 않으면 1호 선수가 냉큼 가져갈 수 있는 픽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선픽이 또 실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실호 선수 입장에서는 또 암독개비 선픽도 가능하고요. 자, 암독개비를 프리벤 하면서. 자, 브리프까지 프리벤? 그러면 이거는 풍경을 먼저 선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건 어떤 선택일까요? 사실 1화 선수가 이제 브리프리트를 프리벤한 거는 상황을 봐서 본인이 이제 패시 몬스터인 암독개비나 이런 것들을 선취하겠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암호컬트로 가져가고 풍인형까지 가져갔습니다. 1화 선수. 자, 빠른 풍인형 픽을 본인의 강점으로 가져가는 1화 선수의 시그니처 픽. 자, 이러면 실호 선수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 빠른 픽들을 이번에 선택을 해볼 것 같은데요. 불발키를 리더하는 건 결국 이제 이 딜탱목들에게도 3-3 리더라는 공속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을 부여하면서 힘싸움에서 능한 구도를 가져가는 데 좀 이 강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호 선수 뭐 불비스타일 이런 거 선택 안 하고 그냥 누워버립니다. 블라클과 물발키를 가져가네요. 일단은 쌍발 조합을 선택을 했고요. 예. 자, 방금 전 경기에서 이제 후니 선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블라클의 경우에는 뭐 룬작이 좋으면 좋을수록 본인의 패시브 빨과 더불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딜러로 탈바꿈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팔방민 모사 되긴 하거든요. 이라 선수 자, 일단은 비키메라 굉장히 그렇죠. 공격적인 픽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비키메라가 활약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면역이 없거나 아니면 아군에게 또 해제 몬스터가 좀 좋아야 하거든요. 자, 일단 좀 이 필연적으로 중반 느린 이 중턴 싸움에 좀 특화된 브로건과 풍인형 술사와 이 비키메라의 조합이 썩 어울려 보이진 않겠지만 그쵸. 그래도 암호컬 때 고걸 받은 비키메라는 이제 질풍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뭐 좀 연계도 된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자, 이로써도 자, 저 비키메라가 진짜 베루를 해설이 했던 그 탱 비키메라라서 중후반이 힘싸움에 능한 구도로 나올지, 아니면 좀 반전 요소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근데 비키메라 써보면서 느낀 게, 저 쌍발 상대로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유지력은 있지만 이 기절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되는 픽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폭주로 턴을 돌리는, 약간 날빌적인 선택이 아니고 약간 체력을 좀 챙긴 비키메라라면 나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불비스라이더한테 좀 약해요. 일단 불발 불비스로 이어지는 방어력 약화 그 데미지 조합이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자 일어서서 이거를 얼마나 잘 버틸지. 자, 이게 송년계가 잘 되어 있다면 예? 사실 비키메라를 원샷도 낼 수 있다. 이거 불발이 또 느려요. 자, 불발이 또 느리고 불비스라이더 먼저 턴을 잡습니다. 기본 구속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불비스라이더를 최대한 빠르게 세팅해 보니까. 불발보다도 빨라진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그쵸, 이거는 글쎄요 세팅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절망 스턴 비키메라 첫턴 아무것도 못하나 싶었는데 성세표 들어가고요. 자, 일단은 암호컬트 먼저 전사하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 바로 힐 들어가나요? 자, 힐 먼저 하고 그쵸. 자, 불비스타에서 2번 스킬 있습니다. 자, 질포 일단 들어갔고요. 자, 재빠른 연계로, 자, 암호컬트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블라클 일단. 그쵸. 블라클 일어나면 마무리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바로 사용해줬고요. 몰드레이드 회복 들어갔죠? 자, 절망도 들어갔고요. 자, 절망이 아주 맛있게 잘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도, 유지력이 꽤 좋기 때문에, 자,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폭탄 두 개까지. 자, 물발키를 철저하게 전투에서 배제시키려는 푸니어스의 움직임. 타이팅으로 이제 멘토의 마크. 근데 했죠? 불비라 또 폭주예요? 자, 다시 한번 폭주, 불비라! 마무리 됐고요. 이거 일단은 서로 한 마리씩을 잘라내려는 그림인데 아직 불발키리 패시브도 남아있고요. 자, 물발키리가 폭주 이제 폭탄으로 턴을 뺀다 하더라도 매턴 물발키리 회복 같은 패시브는 동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키메라가 이 블라클과 불비라한테 많이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키메라의 픽이 약간 아쉽긴 하거든요. 지금 이 비키메라 힘을 좀 못쓰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키메라가 먼저 반전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게임을 캐리하는 그림으로 요즘 좀 바꿔먹는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비스라이더가 하나씩 하나씩 그냥 정리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비키메라도 마무리가 되겠고요. 지금 불비스라이더가 굉장히 일을 잘한 판판이었죠. 물론 여기서 물발키리가 뭔가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푸니어스의 폭탄을 받아주면서 몸빵 역할을 굉장히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발키가 엄청 단단합니다. 자, 실호 선수가 1호 선수 상대로 2-0 완승! 자, 실호 선수도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이제 상위의 순위를 위해서 한 발짝 다 갑니다.
자, 오늘 1, 2경기가 전부 2대0이 나왔습니다. 자, 2대0 승부. 당초 저희가 리그를 오픈함에 있어서 이제 1대1 드로우가 많이 나올 것이고 2대0 승리가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선수가 되기를 그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압도적인 힘으로 비틀어버리는 이제 구도가 두 경기 나왔습니다. 후니 선수의 1경기와 시로스의 2경기. 자, 그래서 승점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로 선수 3승을 기록하면서 11점까지 잠수함에 1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시로 선수가 1위 등록인가요? 자, 일단 먼저 6경기 치르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11점으로 환 선수와 동일한 6경기인데 1점 차로 일단 앞서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환 선수가 지금 1경기에서 지금 주춤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아, 정말 몰라요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충격적인 2개 경기가 마쳤는데, 자, 여기 이제 시청자 이벤트, 이제 2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투표 마무리 할 테니까요. 예. 투표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이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PC로 당장 그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위에 이 투표 공지를 보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모바일 아래쪽에 그래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투표 참가해 주세요. 자, 이제 곧 참가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경기가 끝났잖아요. 예. 오늘 각 선수가 두 경기씩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또 이벤트가 뭐였습니까? 세트 승률 50% 이상. 그렇죠. 예. 힌트 다 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세트 승률 50% 이상 기록할 선수를 맞추는 건데, 자, 지금 이 경기가 끝난 상황이고, 자, 2대0 경기가 두 번 나왔습니다. 각 선수는 총 4세트 경기를 치룹니다. 예. 예. 자, 참여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마감! 2문은 승률 0%인가요? 아니요, 2문은 승률 50%죠. 네, 세트로 칩니다. 세트가 1대1,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자, 2승 2패입니다. 예. 자, 투표 마무리 됐고요. 자, 지금 결과 어떻게 되죠, 지금? 자, 투표 결과. 자, 그래도! 나밋 스밋! 나는 스킷을 믿습니다! 자, 스킷 선수 1등, 그 다음에 환 선수, 후니 선수, 시로 선수 순으로 가는데, 자, 오늘 사실상 이제 후니 선수와 시로 선수는 이미 달성이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후니 선수와 시로 선수를 찍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벤트 추첨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의 호프, 스킷 선수와 이제 어제의 호프, 예, 쿠로이 선수 대결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경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양 선수 다 지금 승리가 지금 배고픈 선수들이에요. 지금 크로미 선수도 이 3일차에서 떡상을 하긴 했지만 1, 2일차에서 이제 두 가운데를 못했기 때문에 승수를 많이 쌓아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키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승리의 목마른 이제 이 야수들의 대결. 자, 그리고 크로미 선수는 특이하게도 무승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수예요. 2대0으로 이기거나 0대2로 패배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사 스키 선수와는 좀 정반대 성향인 것 같은데. 저 무승부를 안 하는 선수입니다. 스키님 걸어주세요. 자, 스키 선수와 프로미 연장제 선수의 경기. 자, 승리를 탐하는 굶주린 늑대 간의 대결. 스키 대 프로미, 스키 대 연장제 선수의 대결.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스킷 선수 왼쪽 오른쪽에 연장지 선수, 푸르미 선수, 심양 흥, 홍, 헝, 흥, 헝 선수. 자, 닉네임 굉장히 다양한 선수입니다. 매번 발음하기 힘들죠? 자, 여기서 이제 풍스카이 서퍼와 푸니오스터. 지금 서로 간에 좀 애용하는 몬스터들을 이제 각자 배를 했고요.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몬스터달팽이님, 별풍선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 지금 화면에 띄워주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물쌍둥이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물쌍천사 공속리더를 가지고 있죠. 자, 광역 해제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다양한 유틸을 가지고 있는 공속리더입니다. 20타파 리더. 아, 뭐 단일 해제 반값까지 걸어줄 수 있고 최근에 상향을 받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광역 쉴드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광역 수선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팔방미인 몬스터이긴 합니다. 자, 이러면 불발키리를 뺏겼을 때 불발키리 대응으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등장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스키 선수의 깜짝 카드에, 자, 이 쿠르미 선수는 좀 무난한 이제 밸류 픽으로 좀 간 느낌이 나죠. 예. 자, 이제 글쎄요, 불사마 여왕을 사용을 하면서 통 슬레이어에 대한 견제도 좀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암데몬 나이트가 이 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명타 2주에 무로라클에 대한 이제 좀 견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 비둘기사가 다시 나왔어요. 암드나와 비동연구사는 이렇게 교환되는 구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일단 뭐 암드로네트가 최정상의 딜템으로 군림할 때도 그에 대한 카운터픽으로서 항상 연구되었던 비동연구사 항상 입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명사. 아, 이거 진짜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그냥 두고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스키 선수 풍 드래곤 나이트를 일단 올려두고 있습니다. 자, 풍 드래곤 나이트로 가나요? 자, 풍 드래곤 나이트 또 암 드래곤 나이트와 이 게이지업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또 무로라크에도 또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게이지업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암 무명사를 그대로 두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긴 하는데, 자, 스킬에서 과연 어떤 뱀픽을 할지. 이러면 사실 풍 슬레이어가 살아 있다면 이제 암 음향사 좀 견제할 수 있겠지만, 또 불사막이 또 풍슬에 또 견제하고 서로 이런 먹히는 관계가 있었거든요. 아, 이거 간만에 또 먹고 먹히는 뱀픽 구도, 복잡한 구도가 나오긴 했어요. 자, 그 복잡한 구도상에서 승리하는 선수는 어느 선수일지. 일단은 풀타임 밀어줬고요. 자, 풍선을 풀타임 밀어줬고. 자, 물상천 어떤 스킬 활용을 보여줄까요? 보여나팔로. 자, 아군에게 쉴드를 걸면서 비동영사를 견제했고요. 자, 해제 반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반각은 걸리지 않았고. 자, 여기 충으로, 자, 면역 일단 두 마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머스에게 좀 껄끄럽해요. 그렇죠. 2번 스킬을 활용하거나 1번 스킬을 사용하면서 다음 턴을 볼 것 같은데요. 자, 게이지 수급하고, 자, 비등료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게이지 수급량은 줄긴 했습니다. 절망이 잘 터져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물라클 턴이 올 것 같죠? 백이머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근데 회복 불가가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물드로이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회불이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쵸? 뭔가 때리기가 살짝 애매해요. 자, 다시 한번 저항 떴고. 아, 근데, 야, 이 비동연구사가 있다 보니까 물드로이드가 또 힘을 못 씁니다. 그쵸? 그래, 방어라카 들어갔긴 했지만. 자, 풍슬레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망하나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광역스턴 일단 있습니다. 강스턴, 강스턴 들어갔지만, 자, 지금 데미지 좀 누적하긴 했지만 이제 불발트림 부활 일단 봐야 되긴 하고요. 자, 이러면 물쌍둥이 천사가 뭔가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자, 다양한 유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스킬 자체의 밸류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 평가를 받고 있던 물쌍천. 본인의 약점을 이제 극화하면서 승리 기여할 수 있을지. 자, 지피로 한 턴 뺏었고요. 자, 일단은 비동연구사까지 마무리를 해야 이 개업 시너지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동연구사라도 빨리 잡아준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물드루이드가 죽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2대4로 대체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자, 결국 불사망용 쿨타임 밀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상천 다시 한번 일을 해주지 않나요? 자, 실린다 한번 해주고. 자, 잡아내 성공했습니다. 2대3도. 자, 물상천이 어때요? 지금까지 일단 쉴드도 걸어주고 뭔가 일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기절도 강 기절도 깔끔하게 안 들어가요. 그쵸. 사람들이 높은 효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사망하게 되고, 3대 1구도. 여기서 취지를 던지는 스키 선수. 자, 여기서 쿠르미 선수가 1세트를 선점합니다. 이러면 스키 선수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무승부까지 만들어야 해요. 자, 1세트 따라가야 돼요. 확실히 이 비둥묘무사의 파워, 그리고 암 드래곤 나이트 상대하는 이 비둥묘무사의 또 게이지 수급, 이런 것들이, 이게 비둥묘사 캐리하는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자, 전천후 딜탱으로서 좀 악명을 드럽했던 뭐 작년, 재작년까지의 이제 SWC와 다르게, 자, 비둥묘사 입지가 좀 떨어지긴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게이지를 이제 다루는 지금까지의 밸류 높던 비담옵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카운터성만큼은 여전히 아이덴티티를 차지하는 비둠의사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스키 선수의 이 쿠르미 선수 대결. 자, 이제 2세트입니다. 자, 이러면, 글쎄요. 이번에는 서로의 비단 몬스터를 어느 정도 프리벤 선상에 올려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암도깨비와 물라크를 가져가는 프리벳하는 양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 스키 선수는 다시 또 비등용무사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면 이번에 픽배는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풍력사를 먼저 가져가는 스키 선수. 요즘에 또물 오라클이 밸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뱅크가 나왔고요. 암도깨비 없이 일단 힘싸움 모드로 간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스키 선수가 대결하는데, 아, 그렇다면 암도깨비 같은 픽을 선정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일단 암도깨비 풀이 됐기 때문에 풍력을 먼저 가져가서 쓰긴 하는데, 근데 스키 선수가 이제 간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쿠로미 선수가 악명사라는 또 힘싸움에 또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그쵸.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속성적으로는 좀 불속성으로 몰리긴 했지만, 그래도 불발키리와 불비스트라이더는 서로 시너지가 좋은 몬스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브라크가 나왔네요. 브라크와 물신수. 자, 공성 리더러들 물신수 한번 가져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구도긴 한데, 여기서 이제 물신수 이후에 브라크가 나왔네요. 브라크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쵸. 자, 이 픽에서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카운터성이 아니라 힘싸움 구도용이라는 거죠. 그쵸. 브라크 이제도 또 상향이 됐었기 때문에, 자, 이번 스킬 밸류도 괜찮다라고 평가한 것 같고요. 자, 또 물신수순과 보통 콤보로 많이 나오는 이풍 바이슨. 자, 쿠루미 선수가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풍요사가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버프를 많이 주는 몹들을 픽하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물표가 나왔죠. 물프딩곤즈 나왔죠. 물표가. 자, 거기다가 스키 선수는 다시 한번 암드나 풍드나 쌍드나 조합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자 비톨레베리 쿠키까지 지금 해제로가 지금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는 그 조합의 약점을 그대로 파고들었어요. 벤카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지금 훌륭합니다. 예, 빈 마카롱이 저게 생각보다 아파요. 그쵸? 그러고 악은 또 체력 회복도 되면서 굉장히 또 단단하면서 괜찮은 딜탱이라 아마 이 풍드래곤 나이트 상대로 좀 느리게 좀 세팅해서 카운터픽 준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자, 경기 시작했고요. 똑같이 이제 공성 리드를 가져가는 서로 간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글쎄요. 자, 이거 브라크 먼저 브라크가 자, 아니라 풍 인형 풍력 먼저 모델 속사를. 보내요. 그래서 바로 호의를 걸어줬고요. 공속 감소도 잘 들어갔습니다. 풍력 들어가고 게이지 올려주면서. 굉장히 실패했지만, 자, 비톨리베리 쿠키에게 기절이 딱 들어왔고요. 자, 이 비톨베리 쿠키가 방어력 위주의 세팅을 하는 몬스터다 보니까 이런 폭탄에는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쵸? 얘나 지금이나 이제 방무딜 위주의 몹들은 이제 방어력을 이제 기준으로 올리는 몹들에게 또 극강의 역할을 하는 이 측면 있죠? 그래서 저 폭탄 데미지에 어느 정도 체력이 달지 궁금해집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비톨레베리 쿠키를 견제를 하는 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폭탄 터지기 전에 불발키가 마무리되진 않아서 한 번은 부활할 수 있고요. 폭탄 한 번에 죽을 만한 체력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불발키리 살려내는 것 그쵸. 이제 같고요. 암드래곤나이트 패시브로 턴 역전이 나오면서 자, 불발킬이 먼저 자, 마무리했고요. 다시 한번 면역으로, 자, 디버프들 지워내는 브라켄젤. 자,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물신수승도 해제를 잘했고 기절까지. 자, 일단 두 자, 번째 불필요하게 경기. 잡나요? 자, 스케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비톨리베리 쿠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비톨베리를 철저하게 멘토 마크를 해가지고, 정말 진짜 이 손발을 묶어놨죠? 압도적인 이 경기를 보여주면서 1경기가 정반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3경기 이제 스키스도 좀 승기를 잡은 상황이긴 합니다. 폭탄도 있고 퐁슬레이어도 계속해서 침묵을 맞아야 되는 상황. 역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해제로가 좀 부족하다는 약점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좀 뱀픽을 날것 같겠다 생각했는데, 자, 벤카드 결국은 스키 선수에게 뭔가 좀 부담을 주지 못하는 뱀픽이 돼버렸다라는 결과로 나오면서, 자, 스키 선수가 1세트 따라가며 1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으로 나온 그렇죠. 무승부. 이두 선수 모두 서로 승리를 원했을 텐데 그렇죠? 서로 제 1세트씩 나눠 가지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이제 성적표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프로미 선수는 첫 무승부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아스키 선수는 이제 세 번째 무승, 네 번째 무승부를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 리그 그 무승부 사상 최대 최다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스키 선수입니다. 자, 1승 4무 1패입니다. 글쎄요, 이러면 스키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를 잡아내야지만 승점 10점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크로미 선수는 벌써 승점 10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패배한다고 해도 일단 10점 고지는 넘겨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키 선수가 이제 4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동률이 된다고 하면은 무승부 많은 쪽이 좀 불리한 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무나 미리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경기 어떻게 되죠? 자, 대진표. 다음 경기 후니 선수와 블랙 매홍남 선수의 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자, 후니 선수 매홍남 선수 준비됐나요? 아, 근데 이거 설마 찌숭의 저주일까요? 아, 그의 저주가 아니길 바랐는데 이게 사실 글쎄요, 이게 찌숭 해설이죠 어제는? 예. 고른 선수마다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자, 혼이 선수 지금 각성했거든요. 그쵸? 한 선수랑 대열을 잡아내고 지금 뭔가 좀 텐션 최고조에 이른 혼이 선수가 자 매홍남 선수를 맞아서 4경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연 이 혼이 선수를 맞아 매홍남 선수 어떤 모습 보여줄지. 자, 어떻게 보면 혼이 선수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찌숭의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풀린 것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거든요. 자, 혼이 선수 제2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자, 혼이 선수와 매홍남 선수의 대결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혼이 선수 매홍남 선수까지도 이기게 되면 오늘 2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이 마지막 4일차에 이 프린스는 훈이 선수 되는 건데, 그쵸. 여기서 만약에 이제 환 선수를 이긴 훈이 선수를 또 매홍남 선수 이겨버린다, 정말 이제 이 손이표가 혼돈의 도가니가 되는 거군요. 그냥 개판 나는 겁니다. 자, 훈이 선수는 여기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매홍남 선수 또 힘싸움을 주로 한다는 이 조합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풍토템 많이 활용한데 훈이 선수가 이 풍토템을 밴했고요. 자, 그리고 매홍남 선수는 보통 이제 후니 선수의 물드루이드를 많이 밴을 하는데 빗드루이드를 밴했어요. 빗드루이드가 이제 후반에 다우킹에서 카운터를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끌어온 것 같습니다. 네. 후니 선수 물 음향사를 오늘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매홍남 선수가 또 풍요사 말고 이제 음향사를 또 활용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죠. 오늘 또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매홍남 선수 시간을 끝까지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마지막 1초에 다 마무리 했는데요. 자, 이제 풍 음향사와 암도깨비를 가져가는 매홍남 선수. 이러면 후니 선수 입장에서는 이 물 음향사와 또 시너지를 맞추는 조합들을 구상을 할 텐데. 자, 일단 매홍남 선수는 대놓고 이제 힘싸움으로 가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해왔어요. 자, 후니 선수 물론 공성리드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 음향사로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 자, 이후 이상 픽에서 좀 변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아, 불불 좋아. 브로운과 불 이프리트. 그러면 뭐 이제 푸니 선수에서 뭐 불비란 네가 가져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뭐 불 이프리트는 무르명사가 선택된 이상 뭐 등장할 만한 픽이었다고 예상이 됐었고, 자, 브로운까지 선택을 하면서 좀 극단적인 불속성 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죠. 자, 매홍남 선수 여기서 이제 물발키리와 뭐 시그니처 픽이 불비 슬라이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물요괴. 자, 불속성 유지의 질탱들이라 이제 물속성, 물요괴 무사로 상대하기 위한 이 물물 조합을 꺼내드는 매홍남 선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속성적으로 선수, 양 선수가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게, 풍 음향사 나오니까, 불불 나오니까 물물 찍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풍풍이 나오면은 정말 정직한 댐픽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주거니 바꾸니, 주거니 바꾸니. 자, 근데 물물. 자, 물물로 갔는데, 이제, 망각을 가진 물 드라이어드가 나왔어요. 물 드라이어드, 물 드루이드까지 선택을 한 상황. 매홍남 선수 선택은?
물한 마리 더? 물, 이제 머메이드가 나왔네요. 자, 이거 그쵸. 지금 망각 몬스터가 두 마리나 있고, 그 망각을 복사할 수 있는 물음면까지 있으니까, 자, 물 머메이드를 꺼내면서, 이제 이 디버프들을 좀싹 지워버리자. 뱅칸 던져주고, 예. 지금 오히려 또 힘싸움의 밸류를 줄이기 위해서 뷰로공을 잡느냐, 아니면 뭐, 유지력이 이제 물드루이드를 잡느냐, 뭐 이런 선택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벤 사운드 머리가 많이 아파요. 자, 어떤 선택을 했지? 자, 물음형을 배나 선택. 지금 물머메이드가 배날 걸 예상하고 매물로서 영리하게 물음형을 배나는 구도로 갔습니다. 자, 이러면 글쎄요. 물 음향사가 벤이 되긴 했지만 브리프리트와 물 드라이어드의 쌍망각이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그렇죠. 마리의 패시브 몬스터들이 힘을 못쓸 수도 있습니다. 자, 4패시브 대 2만각의 대결. 자, 첫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힘싸움 밸류로 보면 매운러 선수가 지금 가장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밸류 픽들을 다 뽑았어요 일단. 자, 그리고 매홍남 선수는 의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응보작이나 이런 잡룬이든 좀 힘싸움을 밸류도 올리는 어떻게 보면 스탯을 올리는 룬들이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후니 선수 입장에서는 똑같은 힘싸움인데 기분이 살짝 나쁠 수 있죠. 일단 매운러 선수도 뭐 의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뭐힘대 힘의 대결에서 그냥 패시브를 활용한 몬스터로 이제 끝장 보겠다 이런 구도 보니 그쵸. 하거든요. 자, 일단 물 드라이어드의 셔터 3번 스킬 사용하나요? 망각 두 마리 딱 들어갔고요. 자, 이러면 물발키리에게 방각 3턴, 망각 3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죠. 근데 물 속성이라 불불로 때리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암돋개비 선택했고요. 암독개비를 때려서 암독개비 실을 가장 낮춘 다음에 아군 해제에 패시브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쵸. 사실 점사하기 가장 편한 거는 오히려 암돋개비예요. 암돋개비가 속성적으로 모든 속성에 다잘 맞기 때문에 자, 후니 선수 입장에서는 글쎄요, 암돋개비가 저 의지가 없었다면 저 면역을 뺏어가지 않았다면 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기절을 걸면서 자, 브리프트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는 암독개비입니다. 일단 체력 회복 한번 해줬고요. 이 순수한 인파이팅 덱이라서 한 번의 폭주로 인한 변수도 굉장히 클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망각이 걸린 타이밍에 좀 승부를 봐야 되는 후니 선수 입장인 한데 망각 몬스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한 방에 또 끝낼 만한 화력이 좀 부족한 것도 후니 선수의 약점이 하거든요 조합에. 그쵸. 자, 그리고 물 드라이어드 2번 스킬로 약화 효과들을 상대방에게 넘겨줬습니다. 예. 물론 뭐 스택 다 쌓인 브롱도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이제 지금 딜탱 속성 싸움에서는 물요괴 무사라는 카드를 꺼낸 매운라 선수가 그쵸. 물요괴 무사 이제 스택 좀다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뭔가 좀 걸그칠 게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제 브리프 브로공 이 딜탱 몬스터 이 딜러들이 불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저 물요괴 무사와 물 발키리 찾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방각망각인 상태에서 또 물드루가 엄청 세게 물발을 한 방에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4로 지훈이 선수가 이제 앞서나간 상황이에요. 확실히 물발키리가 패시브가 좋긴 한가 봅니다. 패시브가 없으니까 한 방에 죽어요. 그쵸. 치명타 데미지를 절반 줄이는 패시브 이거 진짜 몸빵에 있어서는 거의 사기급에 가까운 패시브였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해먹기 힘드니까 이제 좀 물발의 그 배우가 달라진 건데 사실 탱킹 패시브 자체는 건재했거든요 여태까지. 거기다가 이제 2턴 빙길 생기면서 날아오른 거긴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자, 브리프리트 자만이 성공하나요? 어쨌든 개체수 줄인 성공하면은. 그쵸. 아, 이거 근데 물요괴가 캐리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결국엔 저물 드라이어드를 제거해야 하거든요. 자, 여기서 바깥 걸고 한번 이제 쑥 긁으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야, 환영나무 긁어내나요? 긁어냈고요! 자,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스킬 쓰기도 뭐 하죠? 자, 이제 폭주가 네. 터지면서 아까 치유되긴 했어요. 3번 스킬 들어가죠. 반격으로 자, 체력. 물드루이드 강력하거든요? 자, 근데, 암독개비 먼저 제거를 해야 할지 고민한 것 같습니다만, 아마, 물 요괴를 때리고, 브로공으로 암요괴를 마무리하려고 하겠죠? 자, 지금 조금 욕심부리기 때문에 이제 암덕기를 못 잡고 나면은 좀 괘씸할 수 있는데 그쵸? 브로공이 마음 먹으면 일단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자, 합니다. 둘다 마무리하는 그림을 봤던 것 같고요. 암요괴 무사, 암도깨비 마무리 됐고, 바로 걸고, 이게 결국에는 이물 드라이어드 픽이 굉장히 여기서 유용하지 브로공이 않았나. 잡아낸다 성공합니다! 후디 선수! 자, 힘 대 힘의 대결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는 후니 선수. 자, 연승을 이어 갑니다. 자, 이거 만약에 마지막 세트까지 잡아내게 되면 한 번에 떡상합니다. 자, 스택형 몬스터끼리의 대결, 브로곤과 물욕의 무사. 확실히 이제 물욕의 무사는 브로곤이든 나중에 스택 쌓이게 되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래도 속성상의 우위 때문에 물욕의 무사가 나중에 캐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보긴 했지만, 와, 스택 다 쌓인 브로곤은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무이드라이드의 3턴 망각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망각 자체가 굉장히 많긴 하고, 이 패시브가 많은 매우나서 조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망각 시간 내에 지금 계속 못 잡아내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제 매우나 선수가 이제, 이 후디 선수 흔들지 않을까 했는데, 자, 게임이 이제, 후디 선수에게 어느새 한 마리 잘라내면서, 이기는 구도로 갔어요. 자, 이번엔 매우나 선수, 자, 무르명을 뺏어왔습니다. 그렇죠. 뺏어오면서, 이 풍 음악사를 본인이 배냈어요. 그렇죠. 약간, 이게 쓸모없다는 거예요? 안 시겠다는 거죠? 네, 본인 픽을 본인이 배냈습니다. 이건 사실 배는 안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글쎄, 주력 픽인 물 음향사를 뺏긴 후니 선수 어떤 픽을 보여줄지. 일단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물음향사 먼저 나오면 이제 풍스카이 서퍼를 먼저 가져온 그림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자, 요즘 구도 메타에서는 풍스카이 서퍼를 아무리 삼성이든 섣불리 뽑는 선택지는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후니 선수 비태왕을 선픽을 했습니다. 비태왕을 선픽, 무르명사를 상대로 비태왕을 선픽했다? 이거는 무적을 그냥 상남상에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구동이 해요. 좀 의아한 대피 구동이 하거든요. 뭔가 준비한 게 있나요? 그렇죠. 자, 무르명에 대한 카운터 되면서, 자, 비태왕에 대한 카운터 되는 블락홀 먼저 가져가는 매우나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풍 오라클까지 해서 쌍나크를 선택을 했고요. 보통 무르미앙 상대로 뭐 풍슬레이어도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후니 선수 지금까지는 그냥 눕는 픽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무르미앙사가 굉장히 좋은 픽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OP급으로 막 떡상하는 평가까지 안 받는 이유가, 풍속성에 워낙 무르미앙사가 잡아낸 캐릭들이 많아요. 풍슬레이어, 풍화백, 풍사의 서퍼 등등.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스 자체가 이제 지금 좋은 몹이라서 여태까지 애용받아오고 평가 절하다니 않은 몹이긴 한데, 자, 후니 선수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무르명사를 상대하는 패턴이 아닌 본인만의 이 메커니즘으로 이제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비태형과 풍토템이라는 조합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픽을 좀 바꿔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물스카이 선방이 났고요. 자, 주력 픽들이 많이 교환된 상황인데, 자, 불드래곤 나이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매용란 선수가 뭐 유지력만 없다 뿐이지, 뭐, 해제로야 이제, 딜러, 폭탄러, 이제 방무 딜러, 겸 단일 해제로 등등으로 좀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을 해온 상태이긴 하고, 그리고 유지력 자체도 이제 드래곤 나이트의 뭐 흡혈이라든지 블락을 체력 회복 등으로 좀 어느 정도 커버치는 구도로 조합이 잘 짜졌습니다. 근데 암팔라딘을 마지막에 선택을 했는데, 사실 암팔라딘은 폭탄으로도 잡을 수 있고, 불드래곤 나이트도 때릴 수 있지 않나요? 아, 이거 폭탄을 푸 오라클을 배나려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뱀픽 누지섬 있는 건지. 아무래도 또 면역력들이 많기 때문에 풍락클까지는 괜찮다인 건가요? 암팔라딘 어쨌든 벤다운 성공하긴 했어요. 자, 이러면 비태왕의 역할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비태왕이 일단 뭐 무르명사한테 카운터, 셀프 카운터 맞으면서도 억지로 이제 픽을 하면서 결국 무르명사 1픽 밴을 하는 구도로 가면서 이 관철을 시켰어요. 다만 이제 이러면서 불구하고 이후에 픽된 블라클이라는 카드가 비태왕 카드 어느 정도 카드 칠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사실 비태왕이 선픽으로 나온 이유를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죠. 일단은 매우나 선수가 선을 가져갔고 기절까지 시켰습니다. 기절 시켰어요. 이거 좀 큽니다. 자, 이거 폭탄 맞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폭탄 들어가고 어때요? 자, 체력, 체력 그냥 빈사상태고. 자, 이거 한 방에 잡히지 않겠죠, 설마? 네, 자, 일단은 암독개비까지 선이 가기 때문에 깨어나고요. 자, 근데 역으로 풍라크를 잡아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자, 블루라이트. 체력 일단 터지시키고. 그쵸, 비태왕 응보도 들어가 있고요. 자, 마무리. 자, 이거 위주 안 쓰네요? 그러게요. 예, 쓰면 또 브로라클이 바로 해제하니까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풍어라클 마무리가 되는 구도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서로 한 마리씩 교환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비테한 평타이 들어갔고, 그래도 비테한 온종 체력 회복 소지, 그, 체력 소지 회복했습니다. 오, 비테한이 안 잡히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예. 자, 그래도, 면역치지 않아. 비테한이 이거 지금 공손리드만 달아주고, 지금 뭔가 하는 일이 없긴 합니다. 아, 너 공손리도 안 달지 않았나요? 이거 브로공 리더 했던 걸로. 아, 브로공 리더 했나요? 예. 예. 그 정도는. 사실 비태왕은. 그 비태왕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평타만 치고 있어요. 뭐죠? 저 비태왕 평타만 치고 있고요. 예. 반전핀인가요, 혹시? 뭔가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그쵸. 맥커핀인가요? 예. 예. 맥커핀 전략. 예. 아, 일단 그래서. 아니, 명란 선수도 쟤 뭐야? 하고서 비태왕 치다가. 예. 비태왕 그냥 안 치고 돌렸습니다. 브로공으로. 3대 4 온도지만 그래도 한 방 있는 명란 선수 조합전인데. 자, 고업 달렸고. 자, 불드래곤 나이트. 정이. 자, 이거 브로공이 잡히면 불드래곤 나이트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살려냈고요. 자, 풍토 때까지 데미지. 자, 체력 회복 들어갔고. 비태왕 이제. 안 쓰고요. 맞습니다, 진짜. 오, 와. 그니까, 비태왕은 탱커 겸 응부로 턴만 먹으면서 어그로 끄는 용도였어요. 끝까지 잡습니다. 자. 야, 이거 결국에, 브루공이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불드나가 뭔가 좀, 아군에게 유적이 없을 때, 이제 상대편 나왔을 때는 한 방만 쌓이는 데미지 누적이 장난 아닌데, 자, 지금은 후니 선수 조합에서 불드래곤 나이트에 한 방 맞은 이후에 이 체력을 이제 원성부시키는 몹들이 너무 많아요. 이젠 쓰나요? 안 쓰고요. 자, 좋습니다. 네. 비태왕, 아니 하다못해 2번 스킬조차도 안 써요. 그러니까요. 15기라도 한번 써볼뻔 한데. 자, 아무래도 이제 또 블라클이 체력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 보니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 정이. 잡아냈어.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자, 이러면 진짜 몰라요. 근데 불드래곤 나이트 진짜 잡을 수 있나요? 이게 불드래곤 나이트가 잡기가 이 조합으로 쉽지 않거든요. 예. 자, 그나마 잡으려면 암독개비로 평타 기절을 계속 넣어줘야 해요. 암독개비의 평타 기절이 무엇보다 지금 궁금한 상황. 비태왕. 사실 비태왕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블라크를 잡고 나서 무적을 걸겠다라는 심정이긴 한데, 근데 불드래곤 나이트 정의가 무적을 씹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술 호리병.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불드나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자, 절망으로 풍토탭 일단 한턴 뺏었고 블라클 먼저 잡나요? 굉장히 단단하고 유저 좋아요. 자, 이거 근데 이번에는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이번에 예. 깨워주는 용도로 이번 써야죠 이거는. 네,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체력 회복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하나요? 아, 근데 마무리 안 됐어요. 이거 좀 큰데요? 그럼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 자, 정의. 정의. 와, 이거. 자, 이러면 둘드나 캐리 각이에요. 아, 이거 암독기만 아니면 잡을 수 없는데요 이거. 아, 이거 왜 힐을 안 했나요? 자, 이러면 비태왕 때문에 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야, 비태왕이 평타치 다른 아무거나 평타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아무 몬스터나 들어왔으면. 아니, 하다못해 침묵으로 정의 풀을 한 번씩이라도 삐끼나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아니면 하다못해 비태왕이 뭐 절망이었다면. 자, 이거 무적을 걸 수 없거든요. 무적 걸어도 이거 어떡해 이거. 정의 가나요, 정의? 정의! 정의로, 잡지 못했지만. 버텼어요. 잡지 못했지만. 근데 이제 무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버티겠네요. 그렇죠. 정의가 없으니까 이번 네. 더 버티고요. 하나의 승리로. 네, 정의 턴을 침묵으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정의가 들어가면은. 자, 정의! 마무리! 자. 오랜만에 불드나 캐리각이 나오면서. 승리를 거둔 구도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정이 들어가면은 마무리. 자, 강력합니다. 명란 선수의 불 드래곤 나이트. 와, 지금 뭐 폼이 최상으로는 후리 선수를 상대로 명란 선수가 이제 선전을 펼쳐가지고 1대1 자 무승부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 절정의 폼을 유지하고 있던 후니 선수가 마지막 이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이 9점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그럼 약사 선수에 이어서 후니 선수도 오늘 경기가 마무리 된 건가요? 자, 승점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니 선수는
자, 9점에서 완전히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약사 선수와 정확하게 동률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지금 자, 지금 현재 그대로 끝나게 되면 신호 선수가 2위로 끝나게 되는데 2위, 3위를 환 선수, 크로미 선수가 이 따라가고 있고, 자, 지금 9점으로 약사 선수와 호니 선수가 지금 뭔가 좀 동률이긴 한데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상대 전적 어떻게 됐었나요? 아,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저희가 자, 지금 몇 경기까지 했죠? 지금 4경기까지 했기 때문에 10분 정도. 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서버즈 코리안 리그 마지막 4일차 경기. 자, 단 3경기만 남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쉬는 시간에 이 후니 선수와 약사 선수의 예, 저희가 좀 전적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 뵙겠습니다.
자, 저희 돌아왔습니다. 10분간의 휴식을 마치고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서머저 코리안 리그 자 4일차 경기 7경기 중에서 단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순위 싸움이 치열해요. 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이게 네. 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 자, 지금 승점표 한번 쓱 보면, 자, 11점, 10점, 10점, 9점, 9점. 자, 그리고 이제 스킷 선수가 한 경기 남겨두고 그냥 지금 7점이거든요. 그쵸. 자, 1승을 하게 되면 또 일단 10점 라인으로 10점으로, 가게 그쵸? 되죠. 일단 예. 약사후니 선수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약사 후니 선수도 지금 동률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좀 대치율을 해보니까,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약사 선수가 후니 선수 상대로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후니 선수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약사 선수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을 꼽자면, 이제 남은 3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이제 승리 없이 이제, 예, 뭐, 무승부를 기록하는가? 아니면은, 그쵸? 이 상위권 선수들이 더 이기고 올라가던가? 예, 그쵸? 그렇게 대안이 될것 같아요. 자, 매치업상 사실 약사 선수 입장에서는 스킷 선수가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매운 선수가 승리하는 것, 이두 가지가 변수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대진표상 지금 마지막 경기 7경기에서 아, 그렇죠. 무승부가 나온다면 진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짜 마지막 매혹남 대 스킷의 대결에서 둘중 하나가 승리가 되면은, 예, 약사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그쵸? 굉장히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가장 최악, 일단 스킷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탈락이고, 매운 예. 선수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 승자승은 따져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로 선수, 환 선수의 대결은 이제 이, 뭐냐, 플레이오프 최상위권의 대결이다 라고 봤을 것 같고, 아, 근데 약사 매운아 선수는 동률이었네. 무승부였네요. 이러면 만약에 7경기에서 매운아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약사 선수와 매운아 선수의 재경기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미리 알려놓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7경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정말 치열한 이제 수성, 경우의 수까지 따져야 되는 이제 5경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5경기 시로 선수와 환 선수의 대결인데, 자, 승점표를 보면 이두 선수는 지금 1, 2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 선수가 이제 1등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쵸. 이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먼저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경기를 보여주면서 본인 전력을 내비치는 것이 좀, 이 다전제 승부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상위 성적을 거두고 싶을 겁니다. 시로 선수, 한 선수. 자, 시로 선수가 먼저 걸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등 메리트가 있나요? 자, 플레이오프, 자, 마지막 이제 결승 라운드에서 대기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우승 이상 확보를 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시로 선수, 한 선수의 대결. 이번 코리안 리그 1위의 자리를 다투는 대결이 될것 같은데요. 시로 대 환의 대결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시로 대 환, 환대 시로. 오늘 진짜 환 선수야 뭐 지금 단연간의 SOC 출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야 베테랑인데, 시로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회가 거의 이제 물론 그 전에 몇 번의 이 소소한 대회 출전 경력이 있지만 거의 루키에 가까운 루키시란 그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자, 일단 프리벤에서 주력 픽으로 사용하는 암사막과 암 대양도깨비가 밴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시로 선수, 아, 풍선파서 픽에 풍선파서 대해서, 보긴 한데요. 자, 어떤 픽으로 준비를 했을지, 사실, 환 선수의 픽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로 선수, 대응으로 뺏어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환 선수도 이제 사실 폭사의 터프보다는 사실 좀딜 공성이 더 물류의 사용이 좀 많았던 선수님만큼 더 어떠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자, 그리고 또환 선수의 물 스트라이커가 굉장히 빠르다는 정보가 또 있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뺏어온 것 같고, 자, 비도컬트와 물 스트라이커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다니트가 많기 때문에, 자, 환 선수가 암드래곤나이트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해제 당했을 때또 반격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중탈 밴드 특화된, 예, 빅드루이드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는, 자, 환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 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픽에 대한 대응도 미리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블라클과 불비스트라이더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암드레오나이트의 밴을 염두에 두고 픽을 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빅드루이드 상대로
블락헤드도 괜찮은 편이고, 또 그쵸. 풍서퍼 상대로 또 굴비라도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지금, 좀 밴픽 쪽으로 좀 물고 물렸어요. 지금 블락헐에 그쵸? 대한 밴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도 있고, 안드로나이트에 대한 밴을 할지 말지 여부도 있고, 지금, 자, 역시 최상위권끼리의 대결인 만큼 좀 그쵸. 치열합니다. 뱀픽 싸움부터 눈치 싸움이. 자, 암인형술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암인형술사 아군의 이제 기절 몬스터들을 깨워줄 수 있고, 그쵸? 자, 폭탄까지 있는 몬스터거든요. 자, 절망 베이스일 것이 분명한 암노보와 빅드루이드에 대한 좀 카운터가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암닌자를 밴을 해줬고요. 그리고 예. 한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암노보와 빅드루이드의 카운터성 몬스터인 블라크를 밴을 아, 했습니다. 이거 아미노스 굉장히 맛있게 들어갈 것 같은 카운터인데요. 이거 지금 자, 시로 선수의 한 선택 대결. 자,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칼라몬 새로. 해제를 자 불비랑 일단 해제는 안 자, 됐어요. 해제 잘안 됐고요. 자 물스트라이커가 중턴을 자, 잡아서 그리고 이제 빅토리드가. 자,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제. 자, 도발을 좀잘 걸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빗맞음도 있는 상태고 자 그리고 암인형수에도 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폭탄 때문에 쿨을 밀수 그쵸 있대요. 쿨은 밀어주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자 쿨은 쿨타 밀었습니다. 밀었어요. 예. 네. 일단 평타 회복만 할수 자, 있겠죠. 그리고 암놈으로 둠버스로 일단 체력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선택을 하고. 자, 지금 비도컬트가 도발에 걸려 있는데 평타 수면으로 턴획득도 가능하거든요. 자, 딜을 좀 골고루 뭉쳐주는. 자, 평소 같으면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선택지만 빅드루이드가 좀 딜을 광역으로 뭉쳐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골고루 딜 분배를 합니다. 자, 광역으로 지속피 많이 들어갔고 암노보도 마무리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쵸? 자, 자, 암노바 이제 한턴더 먹고 이제 평타 한 번밖에 못 치겠지만 그래도 커요, 이게. 어쨌든 거기다가 암노바 마무리해야 되는데 턴 숨어야 되거든요. 자, 이 풍서퍼가 암인형 술사와 비도컬트의 쿨타임도 다 견제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불비 스라이더는 한턴 날려버릴 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쵸, 자, 지속해요, 내렸죠? 야, 내리면서. 근데 턴을 또 했어요. 자. 그래도 마무리하는데 턴을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 자, 암닌자한테 다시 턴이 갈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 선수의 암닌자가 다시 한번 무쌍 버리기 전에, 풍수의 속도가 야열을 잘 해줍니다. 자, 여기서 시로서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환 선수, 이 픽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속싸움에 대한 대응이 잘 되어 있어요. 암노모 베이스긴 한데 풍스카이 서퍼로 이제 기존처럼 이제 딜로 찍어 누르는 선턴 베이스가 아니라 풍스카이 서퍼로 게이지 컨트롤하는 선턴 조합으로 시로 선수를 완벽하게 농락했습니다. 자, 이게 환 선수를 정말 밴으로 막긴 쉽지 않은 게, 암사막을 밴했더니 또 뒤에 좋은 모습 많이 있고요. 레파토리가 너무 자, 다양해요. 환 선수. 그쵸, 이번에 또, 전판에 까다로웠던 뭐 암닌자 뭐 암드래곤한테 이런 거 밴을 하게 되면 이번에 또 암사막이 살아요. 그렇죠. 암사막이 살게 되면 또 여전히 뭐 암노보 선턴에 물류 선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시로 선수 입장에서 아 풍서퍼를 가져갈지 물 스트라이커를 가져갈지도 고민될 수 있고요. 자, 일단 서퍼로 어쨌든 3-3 리더는 가져가야겠다라는 판단이 되긴 하죠. 그쵸 자 암닌자가 비었지만 그 자리에 암사막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저 조합이 24% 리더에다가 절망 베이스 암노보이기 때문에 느리다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간다면 화려소서 뒤에 나오는 각성 압도적인 선턴잡이에 아니면 이렇게 들어눕는 픽에 호되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암드나 빅드루는 들어눕는 픽도 아니에요. 이건 둘다 중턴에 뺏어가는 픽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런 비도컬트, 물스트라이커 이런 픽에 대한 대응으로 준비를 한 픽입니다. 자 예. 이러면 시로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중턴에 뺏기지 않는 작업을 4, 5픽에서 또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시로 선수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상위권 싸움이라면 이제 뭐 물류랑 비도컬트가 치압을 최대한 낮춰놓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이미 진 겁니다, 사실은. 그쵸. 예. 자, 이제 밴으로는 뭐가 안될것 같아서 약간 섞었습니다. 예. 블라클과 아미프리트로 이 빅뚜루 암사막을 동시에 카운터 치는 픽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블라클이 지금 암사막과 빅드루이드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픽이긴 한데 암드나가 섞여 있으니까 이게 또 그쵸. 껄끄러워졌어요. 예. 이게 이 방각이 중간에 들어왔을 때 암드래곤한테 또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블라클로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암드래곤 나이트 밴하고 나면은 또 이제 그암 이프리트나 블라클 턴 먹기 전에 그 유격을 암노가 메꿔주면서 그 사이 턴 사이에 딜을 우겨넣으면서 이제 환수가 이제 또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밴을 암드래곤한테 밴을 하면서 자 시로 선수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턴 쪽으로 압박을 해보고 자 빅드루이드 정도는 어떻게 좀 무시하고 한번 해보겠다. 살짝 기도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는 느낌인데요. 그쵸? 예. 일단
선턴을 잡았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자, 비도컬터 잡았는데 이거 근데 자, 일단 해제를 가나요? 그쵸, 3번 스킬 이제 사용합니다. 버그버그 주고 내 빅드루이드가 자, 폭주까지. 근데 이거 스킬 써야 돼요. 기절, 예. 그쵸, 기절 썼고요. 저 이거 지금 쉬워서 되게 좀 운이 그쵸. 작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자. 번 다시 턴이 오면서 그냥 경로 들어가고 자, 그래도 풍서퍼 도발은 안 들어, 그러니까, 빗맞음은 있지만, 암사막 쿨만 밀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걸 밀어주고 자, 이러면, 야, 비도건까지 쿨 밀어주고요. 자, 아기가 잘 많이 떨어졌어요. 자, 와, 바로 포기하면서, 자, 1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 무적 한 대가 또환 선수의 조합을 야 완벽하게 막아낸 시로 선수. 이거는 스키 선수에 이어서 예, 두 번째죠. 야, 역시 정상과의 대결입니다. 1대1로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비도컬트의 폭주가 굉장히 크긴 했지만, 예. 이런 정도의 그 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한 예. 선수가. 근데 사실, 빅드로이드까지 턴이 가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이 시로도 나쁘지 않던 게, 블라클이라는 극강의 카운터를 남겨놓는 이제 뱀픽 구도를 만들어냈거든요? 오히려 시로 선수가 좀 감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비동이 이제 기절하면서 이제 여지가 없어졌다. 이 부분이 그쵸. 이제, 환 선수에게 좀 남겼던 부분인데, 자, 전체적으로 뱀픽 구도가 이 완벽한 레파토리의 환 선수를 꺾어내 성공했다는 점이 굉장히 그쵸. 크죠? 예. 자, 그래서 점수표가 어떻게 되죠? 자,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환 선수와 시로 선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승점표. 자, 시로 선수가 1등을 유지했습니다. 자, 드로우가 되면서 1점, 1점 들어가야 돼서 시로 선수가 12점으로 리그 1등. 자,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되나요? 자, 쿠로미 선수가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 남겨두고 있는데 아, 승리하게 그쵸? 되면 13점으로 단숨에 또 1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쿠로미 선수가 1경기를 남겨두고 있군요. 자, 그렇게 되면 쿠로미 선수가 3위에서 1위로 껑충 뛰어오르냐? 아니면은 시로 선수가 그대로 1위를 확정하느냐의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로미 선수가 무승부를 하게 되면 환 선수와 동률이 되는데, 그럼 예. 또 승자승을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쿠로미 선수와 이제 이루아 선수의 대결인가요? 그쵸. 예. 쿠로미 선수와 이루아 선수의 대결. 쿠로미 선수 단독 1등으로 올라서느냐? 자, 그리고 이루아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 자, 1승을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거든요. 예. 자, 마지막 저력을 보여주느냐? 쿠로미 대 이루아 선수의 대결.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로미 선수가 1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쿠로미 대 이루아의 대결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왼쪽에 쿠로미 선수, 오른쪽에 이루아 선수고요. 이루아 선수의 마지막 저력. 자, 그 마지막 저력이 쿠로미 선수의 1위 탈환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두 선수가 양쪽 다 암호펄트가 있지 않나요? 이루아 선수도 암호펄트 있고, 그쵸? 쿠로미 선수는 이제 암호펄트 플러스 좀더 다양한 이제 선턴 제압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루아 선수는 좀더 탱키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프로미 선수 입장에서는 선픽일 때 선픽으로 암호컬을 가져오고 후픽일 때 암호컬을 배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자, 일단 공유 자원을 건드리지 않고 예, 가장 급한 자원인 빅비 스라이더를 배나는 이루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쿠로미 선수는 이루아 선수의 이제 애용픽. 풍인형을 배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선픽에서 암호컬 가져오나요? 가져온 선택하나요? 암호가 가져옵니다. 자, 뺏었죠? 자, 이러면 글쎄요, 이루아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도 암호컬은 사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둘기사와 물신수. 물신수. 아, 이루아 선수가 좀 몸풀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자, 일단은 예, 이루아 선수의 무기들을 하나씩 다 뺏어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뺏어가는 쿠로미 선수입니다. 이루아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하지만 이루아 선수도 이제 산전 수전 다 겪은 이제 랭커거든요. 지금 암호컬트와 비동료사는 사실 이 실내나 상위권에 많이들 가지고 있는 선수 많습니다. 이걸 뺏긴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을 이루아 선수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 있을 거긴 하거든요. 자, 풍배틀이 나왔습니다. 자, 풍배틀 이제 나왔고, 자, 물신수라는 이제 물속성 공속 리더들 카드 중에서는 이제 풍 베테랑들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광역기 위주의 운용을 하는 이제 몹들이 많기 때문에 물 스트라이크라든지 물신수라든지.
자, 이러면 불발 풍배터리 둘다 살게 되면 풍배터리를 한 마리 잘라보겠다 인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풍드래곤 나이트를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쿠로미 선수. 저 쿠로미 선수는 사실 풍 LED로 빠른 공속으로 이제 풍 배터리를 좀 견제할 수도 있으면서 거기다가 풍 드래곤 나이트로 이제 공속 압박도 주는 그쵸, 이지 선택을 선다를 했어요. 건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자, 풍메트렌젤이 뭐, 풍 헬레이디랑 각성공속 면에서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강력한 한방제를 풍메트렌젤과, 이런 식으로 게이지 속으로 이제, 이 중장기전에 좋은 이제 풍 헬레이디. 그리고 풍 드래곤과 같이 하더라도, 그 위력이 반감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예, 풍 헬레이디를 가져온 이제 쿠로미 선수의 대결인데, 마지막에 빈요괴 무사로 마무리했거든요. 예. 자, 빈요괴 무사는 사실 뭐 풍드래곤 나이트 살리고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픽에 빈요괴 무사가 낫다라는 거는 풍 드래곤 나이트 살린다라는 선택지를 봐도 그렇죠. 무방하다라고 쿠로미 선수가 판단한 것 같고, 자, 실제 그런 데 배웠습니다. 자, 풍드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풍 배트렌젤. 사실 풍드나가 살아있어도 이풍 배트렌젤이 그래도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한방 딜을 근데 그 데미지 한 데미지가. 근데 이제 섣불리 또 잡아버리면 공업 달린 상태로 나옵니다. 그쵸? 불사의 기원, 일단 면역을 치긴 하겠지만, 자, 반카 걸린 상태는 아, 잡힐 수 있어요. 자, 암도끼 먼저 털 잡았네요. 용의춤 가지 않습니다. 자, 코인 코이 걸고, 넣어줬고요. 되면 풍일레이가 일단 살아남게 되는데, 가드 크러쉬로! 방어 자. 시스템지, 자, 반절 깎아냈습니다. 그래도 데미지 어느 정도 들어갔고, 이제는 글쎄요, 풍배트를 두번 잡는 선택을 할지. 근데 야, 지금 암도끼비. 데미지가 묵직해요. 그쵸? 이제 지금 불발키와 풍 베트렌젤 선턴작과 한 방에 이제 조져버리는 조합으로 이뤄서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쿠르소서가 좀 느린 풍대령 나이트로 승부를 걸었는데 밀레지 왔어요. 힘싸움에서 오히려 일단은 한번 잡아내고 자 다시 한번 동사 만들긴 잡아야겠죠? 했는데 일단 동사 안 만들었죠. 아직 부활했습니다. 그쵸? 아직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 기절. 기절까지. 아, 암도깨비 술사 혼자서 이런 심상 구도에서 좀 캐리각을 만들어냅니다. 자, 암도깨비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풍배틀도 사실 할거다 했어요. 그렇죠? 자, 호위 지어주면서, 야, 자, 이거, 글쎄요, 이거 풍 LED만 잡아내면. 배터리를 잡아냈고, 자, 그럼 이제 풍 LED가 이제 호의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 바로 노려도 되죠, 이거? 내린다요? 자, 자, 기절! 그쵸? 자, 평타를 칠 때마다 기절을 주는 암도깨비 술사! 자, 암도깨비가 사실 평타 기절률 50% 아닌가요? 자, 그렇죠? 굉장히 잘 굽니다. 자, 잡아내면서, 자, 3대2 구도! 하지만, 풍드래곤 나이트 마지막, 이제, 이 호이 걸으면서 버티고 되는, 이제, 쿠르미 선수인데, 풍드래곤 나이트도 한방 있는 캐릭터긴 하거든요? 아, 유지력까지 있기 때문에. 자, 글쎄요, 이거는 풍드나의 경유강만 어떻게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경동이 나오더라도, 사실, 불발 캐리도 있기 때문에, 자, 일어서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긴 했거든요? 일단은 낙인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 물선이니 뭐 서포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번 스킬 데미지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각성 공속인 몹들은 선턴을 잡아가지고 빠르게 승부를 못내 특화되어 있다는 거를 정면으로 부족하는 몹중 하나가 이제 물선인, 그리고 풍일레이드죠. 다시 한번, 거의 걸어주고. 자, 결국은 풍데로네트가 불발킬이 한 마리 끝내지 못하면은, 예, 이거 캐리가 잡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그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조건이 되려면 또 풍대공 나이트 또 흡혈이 있어야 그렇죠. 사실 이 정도에서 3대1 역전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최소한의 여건인 응보를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 선수가 아, 근데 근데 아쉽게 30%도 안 예, 됐고요. 경유각이 안 나왔고 기절 걸리면은 기절 아 기절 걸리면서 걸리면서 풍드래곤 나이트 그대로 사망. 이런 선수가 1세트를 자, 따냅니다. 이제 이런 선수 한 세트만 더 따내면 됩니다. 야 그렇게 되면 쿠르미 선수 1등 타락. 아 이미 이제 무너지긴 했긴 해요. 그쵸. 하지만 1등도 예 무너졌고, 그리고 1화 선수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거든. 첫 승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일어서서 여기서 이제 한 세트 더 따낸다면, 자, 지금 눈물겨운 첫 승을 따내면서 이번 리그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그쵸. 하지만 쿠로미 선수가 1세트를 따내면서 무승부가 나온다면, 환 선수와 동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승자승을 봐야겠죠. 승자승을 봐야 되는 구도로 가야 될것 그쵸. 같습니다. 자, 비동료 무사, 물 오라클일, 프리벤 했고요. 이번에는 일화 선수가 사실 아머컬트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자, 그전 경기를 보니까 아머컬트를 그냥 선택하지 않고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플레이 잘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니까 암도깨비를 선택하네요. 아, 이로 선수는 예, 암호 커트보다 암도깨비로 이제 가는 게 낫겠다.
예. 그만큼 암도깨비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은, 예, 지금 힘싼 구도로 단단히 가는 이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거기에 좀 딱딱한 몸이 돼요. 자, 일단 물 마도사까지 선택을 하면서, 자, 이러면 뒤에서 뭐 비스트라이더 같은 몬스터들도 같이 섞어줄 수 있고요. 아, 쌍음향사. 자, 이 부활 몬스터의 또 카운터 중에 하나는 암흑향사가 등장했습니다. 예. 암흑향사 때 나온 순간 좀 껄끄러워요. 이런 선수 그렇죠. 입장에선. 이런 눈능 픽에서 암흑향 너무 싫거든요. 예, 오픽 뭐 나오든 배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사실, 이런 선수 그렇죠. 입장에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불 요정왕 같은 걸로 원샷을 내본다거나, 뭐 그런 예. 게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암흑향사를 쓴 입장에서는 암흑향사와 무르명사의 조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암흑향사는 한번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 빈요정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살리는 것도 되고 풍배틀 같은 경우는 근데 암흑향사는 일단 한번 죽어버리면 걸려있던 죽음의 전도 풀리고 부활한다 하더라도 다시 걸어야 되고 그쵸. 무르명사로 살려서 쓸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불발 무르명 구도에 사이에 낀 암흑향은 좀 껄끄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루아 선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몹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이런 선수도 마지막에 본인이 가진 비담을 다 보여주는 느낌으로, 자, 예. 빈나클과 비다크 엔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암명사를 배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제스처가 비도라클이거든요. 이 무적 걸리게 그쵸. 되면은 죽음의 저주 한 턴이 안이 체력이 소모 안 되게 하는 게 되게 커요. 이러면 글쎄요. 그래도 암흑향은 조금 밴을 해야 될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예.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일단 뭐 불발이나 암명 둘중 하나는 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불발을 밴하면서 풍 인형 수사가 암명을 계속 이제 견제하는 구도가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긴 한데 일단 암흑향 살았습니다. 그리고 풍인형상 밴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러면은 지금 크롬에서도 암명사 무르명사 암명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구원이 좋지 않거든요. 그냥 지금 스킬 바로 써버리고 죽음의 저주 바로. 거나요? 자, 이러면 이제 사실 빈나클이 역할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반격 안 터지면은 여기서 이제 그쵸? 반격 안 터지나요? 이러면 반격 터지면 풍슬레이어까지. 이제 아주 그냥 난리 났는데 반격 안 터졌고 자 비다크 반격이 터졌고요. 쿨타임 밀었고요. 예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구도에서 이제 비다크가 할게 많이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자 비다크 이제 이번 대회 나와서 승률이 0%이긴 하거든요. 자 빛나클이고 아 도발 걸리나요? 아 벌떡하면서 도발이 걸리는 게 참신한데 도발 지웠나요? 네, 쿨이 밀려 있습니다. 아 쿨이 밀렸군요. 예. 아자 그래도 비드라클도 나클류기 때문에 평타 수급으로 빠르게 터져가면서 어느 순간 스킬쿨 돌아올 수 있긴 그쵸? 합니다. 근데 결국엔 글쎄요, 암흑향사를 두번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암도깨비. 다만 한번 잡아도 사실 유의미한 게 죽음의 저주도 끊어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그냥 암도깨비를 버리는 선택을 했고, 암호콜트라도 잡아보자. 결국 이런 구도에서 이루아 선수의 노림수는 예, 뭐 암흑향사한테 한두 마리 내주더라도 이제 비다크 혹은 암도깨비가 예, 남아서 살아남아서 캐리하는 각 이걸 그린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되기까지 좀 예, 판세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암흑향사 소리 오나요? 아 다시 한번 죽음의 소리 저주. 났고 이런 폭주 터지면 안 되죠. 예 그쵸. 바로 패배를 하면서 1대1 스코어가 되면서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자, 쿠로미 선수와 이런 선수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자, 지금 2, 3등이 동률이 됐거든요. 공동이 됐는데. 그렇죠. 환 선수와 쿠르미 선수가 동률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르미 선수와 이루아 선수도 모든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일정표 이렇게 됩니다. 자, 11점으로 환 선수와 쿠르미 선수 동률인데, 자, 환 선수와 쿠르미 선수 간의 대결은 어떻게 되나요? 환 선수가 승자승으로 자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선수 대결이 이제 스킬 선수와 매운맛 선수의 대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 2, 3위는 확정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예. 여기서 스킷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매운맛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9점으로 약사선수와 동률이 되는데, 자, 거기는 이제 재경기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아, 재경기. 그쵸? 예. 만약에 무승부를 하게 되면 약사선수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사 선수가 지금 방송 보고 있나요? 만약에 이제 매홍란 선수 이기게 되면 예, 재경기로 BO3 한 번 더, 아, BO2 한 번 더 합니다. 네. 아, 저 약사 선수가 지금 경기 한 경기는 가능하실까요? BO1으로 할까요? BO1? 네. 단판. 단판으로. BO1은 좀. BO1은 좀. 그니까, 어차피. BO3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BO3로. 예. 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약사 선수가 지금 어쩔지? 일단은. 예. 아니면은 다른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예.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결과를 보고 약사 선수와 한번 연락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승무패에 따라 경우세가 다 달라요. 매홍남 승리시 재경기, 스킷 승리시 스킷 진출, 무승부시 약사 진출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너무 중요한 경기가 됐어요. 세 명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과연 스킷 선수 마지막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매홍남 대 스킷 그리고 약사 선수까지 어울려진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을 건 결정. 자, 과연 승자는 누굴지. 자, 4일차 반영 경기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왼쪽이 매홍남 블랙 선수고요. 오른쪽이 스킷 선수입니다. 예. 어떻게든 2승으로 찍어 눌러야지만 본인이 진출하는. 그쵸? 예, 마지막 치킨 대결. 자, 이게 서로 한 경기씩 나눠 가지면 둘 다 탈락이에요. 약사 선수만 웃습니다. 그렇죠. 그럼 야, 네가 양보해. 나 아니야. 야, 네가 양보해. 서로 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욕심 둘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거 뭐야? 프리뱀 단계에서부터 지금 치열합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예, 소모하고 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는 어쩌죠? 이벤트 지금 선수 간에 이제 승리 롤패트 이벤트는 지금 스키 선수가 어떻게 했죠? 비겼나요? 네, 비겼습니다. 아, 비겼죠? 네, 네. 그러면 최소 무승 이상을 이뤄내야 스키 선수도 그쵸? 이제 이벤트 오늘 합격을 이뤄낼 수 있고요. 네. 자, 여러모로 걸리기 많습니다. 자, 일단 프리맨 단계에서는 푸인형과 무르명사가 프리맨 됐고요. 오? 오? 아니겠죠? 설마 깜빡깜빡? 약간 정의는 이긴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 정의는 이긴다. 예. 저스티스? 암도깨미를 먼저 가져가는 매용란 선수입니다. 자, 스키 선수 불비스트라이드 올려놓고 있고요. 자, 이거는 매홍남 선수의 이제 시그니처 픽이니까 올려두는 느낌이 들고. 네. 자, 이러면 글쎄요. 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서로 지금 멘탈 흔들고 있어요. 물마도 선택했습니다. 이건 매홍남 선수의 이 시그니처 이 무브인데 저 요거를 좀 뺏어가는 플레이를 합니다. 네, 서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매홍남 선수도 스킷식으로 가나요? 자, 매홍남 선수 선택은 자, 뭐 물신 수승도 할 수 있고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자, 공손 보통 공성 리더를 가져가지 않은 쪽에서 이제 물마도사를 가져가는 선택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지금 공성 리더 하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홍남 선수 오랜만에 노 공성 리더. 그렇죠. 힘싸움인데 예? 예? 피 튀기는 싸움인가요?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 물상천. 자, 물상천이 나옵니다. 물신수. 그래서, 아, 물신수가 아, 예. 예. 사실 풍슬레랑 물신수가 조금 더 정석조합 느낌이긴 해요. 예. 이 사실 광역 면역을 줄 수 있는 풍토태 상태로 뭔가 광역 해제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상천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매홍남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송리더 따윈 없다. 그냥 힘싸움 갈지. 예. 자, 물발키리와 물속성 딜탱 총 출동합니다 여기서. 자, 마지막은 빈용에서까지. 야, 정말 땀대나요. 아, 진짜 땀대납니다. 네. 자, 아, 이거 좀 풍속성 광역기 하나 더 꽉 받고 싶으면 뭐 풍화맥 같은 거 받고 싶어 그런 조합이긴 한데. 자, 브라브로 좀 스무스하게 가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러면 사실 스킷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한 마디를 잘라내는 게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풍토템을 배나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함정이 있는 게 암도깨비랑 물발 이 두 마리의 유지를 합하면은 웬만한 힐러 못 짜는 또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 마리의 힐러가 있기 때문에 예. 야, 결정력 있는 모습을 배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자, 그래도 풍토템을 배냈습니다. 예. 이거 진짜 매홍남 선수 조합은 밸류 덩어리고
스기토 세종은 약사 선수가 좀잘 활용했던 물신수 풍슬레이어 조합으로 턴을 이제 아예 압도하는 그렇죠. 구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신수승의 광역 슬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체력이 많이 깎였어요. 하지만 이제 하가 있긴 해요. 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게이지 밀어주면서 도발 걸어줬고 반카까지 들어가겠죠. 자, 방까 근데 지금 암도깨비가 턴을 게이지 안 깎였어요. 일단 게이지업을 해주면서 물서퍼를 노려주고는 있는데, 철저하게 지금 폭주까지 터져주면서, 예? 다음 턴에 또 바로 턴이 그쵸? 옵니다. 예? 데미지 누적 많이 했어요. 예? 자, 반각 안 지워졌고요. 여기서 호위 걸어주면서 턴 지금 그쵸? 걸린 가져가죠. 거죠? 기저가다 기저갔고요. 자, 반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상수 종말의 대가. 그쵸? 턴에서 압도하는 전략. 아무리 밸류픽 딜탱들이라도 너희들이 광역으로 이제 게이지 컨트롤 당하면 슬로우 당하면은 뭘할수 있겠니? 자, 그쵸. 스키스토의 압도적인 전략. 자, 반각도 들어갔고, 데미지도 계속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 이거 한 마리 죽기 시작하면, 물마도사 스택이 쌓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끈질기게 자, 버티는 버티는데. 레옹란 선수의 물발 캐리와 암도깨비 힐링. 자, 다시 호위 돌리면서, 턴을 계속 돌립니다. 잡아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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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까지! 잡아냈나요? 잡아냈습니다. 자, 그동안 안 터졌던 폭주가 지금 다 터지는 것 같아요, 스키 선수. 예. 딜탱이 네 마리라도 보조가 안 되니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리나요? 걸려있는 슬로우가 너무나 무겁고 스키스토의 선수 호흡이 너무나 빠릅니다. 폭주 터진 스킬 누가 막을 건데. 야, 전략적으로도 이런 조합을 잘 구성했던 것 같고, 예. 자, 거기다가 운까지 따라주고 있어요. 일단 서로 간에 주전력을 바꾼 듯한 형국이 나왔는데, 그건 바꾼 듯한 형국에서 능숙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낸 스키 선수. 지금 이 매용란 선수를 압도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저 마지막에 나온 불화그 픽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부족한 턴들을 돌려주기도 하면서 점사당하는 몬스터들 또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반각도 지워주면서 그쵸?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밸류에 힐링과 더불어 막 반격도로 변수각도 만들어내는 이제 매용란 선수의 이제 버티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스키 선수가 이제 힐러 같은 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한끝뭐이 뒤틀린 걸로 역전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면서 안정적인 승리를 기록하는데 이 불화가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도 1스택 뺐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또 오륵 같은 게또 물발트리가 또 스택을 하나씩 잘라냈어요. 자, 근데 이게 체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깎여 있다면 빈요기무사가 한 번에 잡아내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서 일단 그쵸? 골고루 때립니다. 그리고 4대3 구도인데, 어느 순간 지금 체력 컨디션 대결에서, 지금 스키 선수 컨디션이 지금 좋진 않아요? 자, 일단은 빈요계 무사한테 기절반까지 잘 들어간 상태라서. 여기서 잡히나요? 자, 이거 스택 다 빠졌어요? 그리고 브라그가 체력할 때마다 암도깨비가 이제 턴을 가져가거든요? 이거 글쎄요. 빈요괴가 이거 지금 기절 상태긴 한데 여기서 만약 볼트 한다면? 물발 캐리가 역속에 치어 들어가거나 물신수 잡아낸다면? 종말 종말의 대거. 대검. 일단은 게이지 근데 빈요괴 게이지 못 깎았어요 그쵸, 이거는. 게이지 안 깎였고. 게이지 못 깎았고 이거 방카 걸린 거 빈요괴 잡아내야 자, 이제 되는데 빨리 빈요계라도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데, 예? 잡아내 못했고요 이제는 또 일단 때리기도 애매해요. 반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도 체력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빈요괴 때문에 스킬 소 잡긴 잡아야겠죠? 다시 한번 호위. 호위 걸고 어느 쪽 노리나요? 빈요기 노리나요? 암도끼 노리나요? 자, 다음에 풍설탄까지 이어지거든요? 1랑에서 반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이거 애매해. 이게 암도깨비 턴이 또 오거든요? 반까 걸고 여기서 데미지 자, 들어가며 물마도가 데미지가 데미지가 살짝 살짝 불었겠어요. 살짝 불겠고 자, 그래도 물신수 턴이 오면 마무리 될것 같아요. 일단은 빈요기 무사까지는. 이게 살짝 그래도 이거 스택이 안 올랐어요! 자, 스택이 안 이게 올랐어요! 본인의 턴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택이 안 그쵸? 올랐습니다! 자, 호위 스킬로 잡은 거기 때문에 스택은 안 쌓였고. 예. 자, 이거 결국엔 풍슬이 해줘야 되거든요. 풍선 일단, 암도끼만 잡아줘도,
자, 이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러면 자, 좀 다시 또 스캣 웃어요. 예. 자, 다시 웃어요. 예. 지금 하고 턴마다 암도깨비가 계속 턴을 그쵸? 먹으면서 지금 계속 비벼졌던 건데 암도깨비가 사라지면은 자 충분히 숫적 우위, 게이지 턴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긴 하죠. 자, 부침이 많긴 했지만 자 이대로 스킬 승리로 붙여지나요? 자 파일검 들어가고 잡아냈나요? 잡아냈습니다. 아, 정말 피팅 있는 대결. 뭔가 쉽게 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비벼지고 있어요. 아 정말 쉽지 않았고 예. 자 이러면 매홍남 선수는 어떻게 해도 탈락입니다. 그런가요? 자, 매홍남 선수는 탈락이 아, 무승부를 하게 되면 약선수 올라가고. 그쵸? 지게 되면 스캣선수 올라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현 시점에서는 매홍남 선수 탈락했지만, 매홍남 선수가 이번 경기 또 이기면 또 시청자 이벤트에 대한 보험과. 뭐 그쵸. 본인한테 승리 수당도 있고. 그쵸. 세트 승리 자, 수당도 있고요. 네, 충분히 스캣선수를 이겨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러면 스캣선수는 이제 무조건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쵸. 한 세트만 더 이기면 스캣선수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고, 자 반면에 매홍남 선수 여기서 비기게 된다면 자 아직 그 시청자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약사 선수는 약사 선수 기도하고 있겠죠. 사실 같은 길드의 스캣 선수를 응원하지 못하고 다른 길드 소속의 매홍남 선수를 응원해야 돼요. 예. 자 픽이 빠릅니다. 스킷 방송 매일 본데 풍슬레어 처음 봄. 어 스킷 선수 풍슬레어 사용하지 않나요? 좋은 거 알고 있긴 할 텐데 저한테도 많이 추천해줬고. 일단은 매홍남 선수는 본인의 시그니처 픽 물음향사와 브리프트 조합을 선택을 했고 자 스킷 선수는 이번에도 물신수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암도깨비를 가져간 암도깨비를 이번 대회 내내 잘 사용했던 그리고 본인 방송에서 많이 활용했던 스킷 선수이기 때문에 자 암도깨비 있을 때 없을 때 안정성은 다릅니다. 자, 오 버프가 많은데 뭐 물레제라도 가져가고 싶은 심정이긴 할 텐데 자 여기서 일단 물서포 카운터인 풍드래곤 나이트 꺼내고 거기 풍인형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풍인형이 또 면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맛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쌍드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풍드래곤 나이트가 있을 때 또 브라크 엔젤의 게이지업도 또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생각한 것 같고요. 자 쌍드나가 나왔을 때 카운터로 많이들 뽑는 불드래곤 나이트 자 벤카드로 던져준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는데 자 벤카드 던져주고 이제 풍드래곤 나이트 배나나요? 자 그런 전략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스킨소 예상한다면 그쵸 불드래곤 나이트를 살린다면 이게 심리전입니다. 자 심리전입니다 이거 진짜. 자 둘 다 살면 매홍남 선수 유리하고 자 살렸어요. 자 둘 다 살았습니다. 이거 불드래곤 나이트를 살렸는데 풍드래곤 나이트 벤 안 당했다? 그쵸. 자 이러면 이거 지금 아, 물론 이제 불드래곤 나이트를 살린 근거는 있어요. 지금 불드래곤 나이트가 아예 캐리가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암도깨비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아까 전에도 같은 상황에서 암도깨비가 결국엔 잡히면서 불드나 캐릭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스킷 선수는 본인이 그런 운영적인 실수는 할 리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불드로 나이트를 이제 놔둔 것 같은데 자 이대로 경기 진행되면은 확실히 불드로 나이트 말고는 물서포 등등 모든 카드들이 다 봉쇄가 됐어요. 자 일단은 뭐 물 음향사 입장에서는 면역이 껄끄럽기 때문에 삼남사 쓰기가 좀 애매하고 전생술로 살림 선택했고요. 자 방카 망가 안 걸렸고 방카도 안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 글쎄요 어쨌든 매홍남 선수 입장에서는 암도깨비를 빨리 잡아야 하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망각과 방각이 둘 다 안 들어가면서 데미지 누적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스킷 선수 입장에서는 불드나만 잡아내면 그래도 굉장히 쉬워지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3남을 상으로 다시 한번 자 전세도 걸리겠죠. 자 근데 반각 망각이 없어서 그쵸. 아 좀 되게 맛이 없게 들어가긴 했어요. 그쵸? 지금 확실히 GP가 있는데 이거 버프를 지우고 잡아야 되는데 풍드라이트 입장에서는 두 번 잡나요? 두 번 잡지 않습니다. 자 지금 둘 다 해제 저항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요술 호리병. 자, 영혼수호 뺏어갔습니다. 영혼수호 뺏어갔고, 망각 있다 걸렸고요. 자, GP에 죽기 나온 다음에 두 번 잡겠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영혼수호 들어가고요. 아, 이게, 결국에는 브리프리트 2번 스킬 타이밍에 지금 왔습니다. 예. 자, 여기, 방깡 연계에서 정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브라켄젤이 또 이제, 또 면역 지워줄 수 있긴 하거든요. 바깥. 자, 턴이 먼저 와요, 브라켄젤이. 아무래도 암드래곤 나이트가 있다 보니까 턴이 계속 역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로
자, 브리프리트를 먼저 잡으려는 판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유지력 없거든요, 명원 선수가. 딜 누적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고요. 자, GP 한 대 정도 쳐가지고, 자, 전생술 빠지기 하나요? 자, 근데 벗겨 냈어요. 자, 브라크 이제 평타해제로 벗기면서 두 마리 잡아낼 것 같다는 판단으로 놔두는 것 같습니다. 자, 자, 둘 다 한 번에 잡아내겠다. 잡아냈고요. 블리프도 잡아낼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불때리고 나이트만이 남아있어요. 자, 기절만 노리면 돼요. 예? 기절만, 그리고 불때리고 기절만 안 당하면 돼요. 그쵸. 자, 불드래곤 나이트. 자, 방금 왜 안 하죠? 자, 일단 응보작이고요. 예? 자? 자, 자, 아직 몰라요. 근데 아직 매몰라 수치에서 아직 그 쥐지 누르기 이릅니다. 아직 몰라요. 자, 반격. 반격. 체력 바로 차요. 기절 맞아요. 아, 기절. 자, 아직 몰라요. 아직 그쵸? 몰라요. 아직 한 방에 죽는 체력이 아닙니다. 아직 몰라야지. 자, 이제 영호소까지. 영호소 들어갔고. 자, 암도끼만 잡아야지 모르지 진짜. 정리 들어왔고. 자, 일단은 무르명이 옆에서 까다로우니까 먼저 없애자 하는데. 예? 그 시간 동안 또 불든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렇죠. 자, 방금 들어왔고. 자, 체력 다시 회복됐고요. 예? 도깨비가 스톱 받아요? 자, 아니면 아, 그쵸. 스톱 벌어도 바로 턴 그쵸? 먹기 때문에 안 걸죠. 자, 불드로다이트 불드나 풀피. 자, 영혼소 있기 때문에 한 턴 더 기다렸다가 삼남한상 생각하나요? 아, 바로 씁니다. 바로 씁니다. 반값 들어왔어요. 반값만 들어왔어요. 자,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자, 근데 턴이 오자 암도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네, 풀렸습니다. 다행히. 자, 종류 들어왔고. 아직 몰라. 진짜, 정말 자,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자, 일단 자, 여기서 빠졌고. 자, 무르맹이 죽은 다음부터가 시작이긴 해요. 자, 전생술로. 자, 브리프리트로 딜 조금이라도 누적시키고. 그쵸. 자, 어쨌든 암도끼 잡힐 순간 진짜 스티키 선수 완전 망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아, 이거 미술? 일단은 아무리 심각한 이제 4대의 상황 됐습니다. 4대 상. 자, 여기까지 드디어 나왔어요. 여기까지. 자, 일단 명선도 잘 기다렸고. 자, 공격력이 점점 세집니다. 자, 기절 안 들었고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요. 자, 때릴 때마다 맞습니다. 자, 성전. 자, 반격. 자, 이거 자, 정말 모르겠는데요. 기절. 기절 일단 한 번 들었고요. 바로 빠졌고요. 징벌. 오, 오. 자, 폭주선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되나요? 반격! 아, 살짝 그 반격! 자, 이거 어떡하나요? 자, 오, 자, 기절! 기절! 어, 자, 기절!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열한 접전 끝에 스키 선수가 명원 선수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야, 간만에 승리를 추가하는 스키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옥에서 살아나는 스키 선수입니다. 아, 리그 예, 두 번째 승리를 마지막 경기에 기록하게 되네요. 자, 승점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제 7경기씩 다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4일차에 걸친 풀리가 끝났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스키 선수 겨우겨우 마지막 경기까지 엄청난 접전을 치르면서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자, 지금은 4위로 진출했지만 우승까지 가능해요. 그쵸. 플레이오프라는 거는 이제 물론 스키 선수는 이제 4등이기 때문에 3등과의 대결, 2등과의 대결, 1등과의 대결을 이겨내고 우승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의 전략이 당일날에 다 공개가 먼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연전을 치른 후에 1위까지 가야 된다는 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자, 불리한 점이 있긴 해요. 이거 세팅 좀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플레이오프 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다음 주 27일 저희가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직접 마련이 될 거고, 아, 물론 선수들은 온라인으로 출장이 될 건데 허준영님까지 오셔가지고 자, 이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위까지 선수들의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를 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4위였던 스키 선수와 리그 3위였던 쿠르메 선수. 자, 이렇게 선택 예, 3, 4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1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BO3로 진행이 되고요. 리그 3위였던 쿠르메 선수가 선후픽을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위 순위에 있는 선수들이 선픽을 결정할 수 있는 예, 권리를 얻습니다. 자, 그 이후에 1라운드의 승자가 자, 환 선수가 붙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환 선수가
먼저 선호픽을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교차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보죠. 제1회 코리안 리그 파이널 경기. 여기서는 리그 1위 시르 선수와 예, 라운드 2 승자가 붙어서 무려 BO7으로 경기를 한 끝에 마지막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 27일 경기도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만약에 스킷 선수가 결승까지 진출해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예. 자, BO3에서, 자, 일단은 두 경기 이겨야 되고요. 또 BO5에서 또 세 경기 이겨야 되고요. 그쵸. 결승전에서 또 네 경기까지 더 이겨야 됩니다. 와, 3, 4, 5, 그러면 뭐, 7, 어? 12승을 해야 돼, 12승. 아니, 2-3-4입니다. 아, 2-3-4죠? 예. 자, 9승. 9승을 예. 해야 됩니다. 와, 과연, 스키 선수는 지옥의 나락에서, 예?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는데, 여기서 또 9승을 연달아 이기면서 승리에 도달, 우승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그 인간 드라마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7일에, 예, 이 방송을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경기를 또 허준영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쵸. 또 허준영이 또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쵸. 아, 물론 이제 27일 날에 또 이 서머즈 이벤트가 낮에 있는데 저희도 참가하긴 하거든요. 낮에 저희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 코리안 리그를 진행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사실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4명의 선수도 굉장히 활약했지만 자 정말 아쉽게 떨어진 약사 선수, 훈이 선수, 매국나 선수, 일화 선수 아쉽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줬어요. 저희도 지금 뭐 이 선수 간에 정말 베테랑 선수인 환서 출전하고 하면은 이 다른 선수들 맞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야, 이 뚜껑을 열어보니 어느 선수가 강하고 약하고가 지금 전혀 이 뭐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매경기 매경기가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순위를 예측할 수 없었죠. 지금 예, 결국은 뉴페이스인 시로 선수가 1위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스키 선수도 각고의 드라마 끝에 결국 네. 4위로 플레이오프에 합류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사 선수, 후리 선수 정말 아쉽게 1점 차이로 탈락을 하게 돼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지승 선수로 인해 발생한 약사 선수와 후니 선수 간의 라이벌리 결국 그 결말은 동점으로 끝나게 되는 그렇죠. 아름다운 결말이 되었네요. 예. 아, 정말 접전 끝에 이렇게 순위가 됐는데 사실 뭐 2, 3위도 점수는 동일한데 승자승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예. 아, 정말 시선이 예측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진땀나지만 보람찬 이 코리안 리그 대회가 되었는데 자, 이 코리안 리그 4차 경기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청자 이벤트. 자. 예. 지금 오늘 선수 어느 분들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지금 합병이신 거죠? 자, 오늘 대진표를 보면 자, 일단 훈이 선수 선택하신 분들 성공하셨고 훈이 선수 성공 시로 선수도 성공이고요 시로 성공 그리고 스키 선수 성공이고요 스키 성공 자 쿠로미 선수도 성공이고요 여기서 성공 자 그러면 매홍남 선수는 1무 1패로 실패 아 매홍남 선수 실패 네 그리고 이로하 선수도 자, 1무 1패로 실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 선수 환 선수도 1무 1패로 실패입니다 아 그럼 네 선수를 선택하신 시청자분들이 자, 이번 이벤트에 예, 참가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벤트 좀 준비를 해주시고. 네. 예. 자, 채팅창에 시로 선수, 자, 우승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승은 아닙니다. 예. 예? 리그 1이고. 아, 그죠. 그. 패넌트 레이스. 그쵸.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레이스 우승. 예, 그리고 훈이 선수도 지금 채팅에 보이는데, 자, SWC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지만, 훈이 선수 정말 멋진 모습. 오늘 진짜 각성 모습으로 진짜 한 끗 차이로 떨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아쉽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정말 경기가 너무 재밌었던 게, 예. 본인만의 시그니처 픽이 있다 보니까 더 재밌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뭔가 좀, 그 SWC의 이제 프리퀄을 본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그렇죠. 예 새로운 라이징 스타들의 이 첫 무대가 보이는 느낌이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 이벤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거 준비된 대로 시청자 이벤트 갈 거니까 자 시청자 이벤트 참가하신 분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네 분이잖아. 훈이 선수 성공이죠. 네. 매운남 선수? 매운남 왜 없어요? 투표 없었어? 없었네요. 없었나 보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한 거야? 아니 뚜페 아 그거 예? 설마 없다고 진짜? 없어도 근데 없어도 돼요. 아 네. 예 저희가 1, 2경기를 미리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달성한 선수들에게 표가 몰려가지고 그쵸. 명랑스의 표가 안 갔대요. 아 고르신 분이 없었어. 그죠? 아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경기 두 경기라서 그 플레이오프 진출자 뭐 이걸 하거나 좀 다른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냥 그대로 했는데 이런 이제 스포가 돼버려가지고 예 그렇죠. 투표가 많이 몰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빼고 이제 자 그럼 지금 당첨자가 자, 58명입니다. 58명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가지고 자 서머즈워 소환서 타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소환서 타월 근데 저도 이거 타월 못본것 같은데 저도 서머저 굿즈 한 번씩 인플루언서라서 한 번씩 봤거든요 네. 해설가 나할때 타월을 뭐, 한 번도 못 봤지 나는 타월 선물을 딴 사람한테 다 줬나 봐요 제가 저희 팬 미팅 이런 거할때 요거를 캠하면 됐군요. 예 캠을 하고 자 지금 여기 지금 시청자 이벤트 참가하신 분들 지금 한번 쭉 돌아볼 텐데 본인 없다 나 지금 누구누구 찍었는데 왜 없어요? 라고 하는. 찌승블리님 계시네요. 찌승블리님 누구 찍었는지 찍은 거야? 누구지 모르겠지만. 누구처럼 약사님 안 찍은 거네요. 사님은 찍을 수가 약사님 없었고요. 뭐 찍을 수 없었구나. 네. 엇가 죄송합니다. 네. 엇가. 엇가시네요. 예. 자, 그래서 대포까지 가고. 자, 58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이 타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명 중에 5명이죠? 갑시다! 무언이 없다고요? 무언이 없다고? 있는데? 자, 있어. 24번이에요, 24번. 예? 자, 대포 갑니다! 2번! 2번 혁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대포. 31번. 31번 자, Not today.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3명 남았고요. 자, 세 명 남았어요, 세 명. 52번. 51번 어. 순수 청년. 순수 청년. 자, 순수 청년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명 남았나요? 해토린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이미 근데 투표 들어간 다음에는 투표 안 되는데? 해드 그렇죠? 없는데? 없는데 검증은 해드릴 수 있지? 이제 검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참대잖아. 포리스 참대 될 거야. 여긴 없지. 다 체크한다고? 한님을 선택하셔서 예, 해토리님은 환 선수를 했는데 환 선수가 예, 1무 1패로 그쵸? 실패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예. 자, 지금 몇 분, 몇분 남았지 이제? 두분 남았, 네, 두 분. 두 분. 예, 두분 남았죠? 자, 45번 45번. 에리카 러브님 자주 보이는 축하드립니다. 분이에요. 예, 애청자 에리카 러브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자, 한 빨리 분. 하자, 빨리 하자! 자, 42번! 42번 바로 퓨어런기! 오, 좋아요. 애청자분들에게 많이 갔네요, 오늘은. 자, 저희 또 채팅 치고 계셨는데 아,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여기 아까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요거. 소환서, 자, 타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굿즈 발송은 저희가 이게 그 플레이오프까지 진행하러 아마 한 번에 진행이 될수 있어서요. 예. 네, 저희가 이거는 월말 결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 월말에 저희가 보내드린 걸로 하는데, 이제, 그, 청정수 토너먼트 시청자 상품 굿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보내드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되면 아프리카 쪽지로
뭐 구글폼 같은 거 보내드려서 주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쵸? 주소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이거 택배로 다 보내려면 좀 고생하긴 하겠네. 그쵸, 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버죠 코리안 리그 허준 형님의 사비로 우승 상금이 제공되었고 자 이번에 새로 이제 출발이 된 허브 스토어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 허브 스토어에서 이렇게 다양한 굿즈들을 이 선수들 상품과 시청자 이벤트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오프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무선 충전기 10개나 나가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이거 무선 충전기는 진짜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요거랑 요 뒤에 있는 요거 소환진 모양 두 개 중에 랜덤 발송입니다. 랜덤 발송입니다. 예. 자, 이 리그 페넌트레이션 전부 다 끝났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플레이오프는 다음 주 27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저희는 27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오프 준비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네 명의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플레이오프도 선수들이 굉장히 또 쟁쟁하고 예? 또 스키 선수가 최하위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예. 아, 그리고 BO7의 첫 등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 페널티레이트가 모두 끝났는데 이 참가시 8명의 선수 모두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이제 그 탑4의 선수분들 플레이오프에서도 한 번 더 예, 이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그 경기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이제 잠시간 좀 후에 좀 시간 가지다가 네, 방송하게 될 건데 뭐 대본이나 이런 건 오늘 없어요. 좀 쉬다가 마무리 깎고 제가 어제 술도 많이 가지고 해서 그리고 아 주말마다 오늘 대회 이제 저희 집 오셔가지고 대회 준비하고 하셨던 대본이 예, 저는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고생 많이 예, 하셨다. 예 더 늦으면 차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유부남이시기 예. 때문에 바로 오늘 이제 바로 집으로 가십니다. 예 아,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뭐 또 언제든 또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또 궁금하신 거 있을 때 제가 똑방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우로그 초보자 가이드, 배우로그 초보자를 위한 단톡방 500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아, 근데 요즘에 확실히 뉴비가 엄청 많아졌어요. 10주년 광고가 정말 다양해지면서 복귀 유저, 예? 신규 유저 굉장히 많이거든요. 채팅창 혹시 계세요? 이번에 광고 보고 신규 유저로 왔어요? 아니면 뭐 예? 예전에 했었는데 광고 되게 많이 나오고 복귀하려고요 하신 분 있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제가 손 들면은 그 유비분들은 닉네임 기억했다가 제가 다음 이벤트 때나 이럴 때 좀 뽑을 때 좀 할지도 몰라요. 예. 다 이게 다 서브물밖에 없어. 아 그래요? 여기는 서브물밖에 없나? 코리안 리그를 볼 정도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계시나네. 좀 계시네. 펭토, 나는칸, 흑스터. 예. 아 근데 아니 그 본인이 신규 유저더라도 서머워즈 게임 대회 어떻게 하나 하면서 볼 수 있긴 그쵸.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보니까 아 나도 저런 몬스터 키워보고 싶다. 그렇죠. 예. 어떤 게 좋은지 새로운 모습 많이 나오니까요. 예. 아니면 뭐 저희 대회 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러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 짓고 저는 이제 잠깐만 이제 좀 토크 좀 하다가 자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예. 자 배우님 조금만 좀 배웅해 드리고 올게요. 예. 아유 하세요. 예. 그냥 했대요? 와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배우님.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 좀 끊고 갈게요. 어우 힘들었다 진짜. 다시 보기가 끊으시나? 자 배우로님 고생하셨고 자 시청하신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대 마무리 됐습니다.